영도 등 전국이 영하 6도에서 영상 6도로 오늘보다 1도에서 3도 정도 높겠습니다. 아나운서 백정원이었습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KBS. KBS 김성환의 시사야. 하루의 마무리 오늘도 함께 하시죠. 시사평론가 김성환입니다. 40년 넘게 찬반 논란을 거듭해온 설악산 케이블카 설치가 본격 추진될 전망입니다. 환경부가 환경 피해 저감 방안이 제시됐다며 조건부 동의 결정을 내렸기 때문인데요. 우려할 점은 없는지 더 깊이 들여다보는 인터뷰 시간에서 녹색연합 관계자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월요일 코너죠. 실용서부터 경제 경영 그리고 인문학까지 실생활에 필요한 책 이야기 주경야도 코너도 마련되어 있으니까요.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성환의 시사에는 청취자 여러분들의 관심과 참여 기다립니다. 방송 내용과 관련해 의견 있으신 분들은 문자 보내주십시오. 당첨된 분들께는 모바일 쿠폰 보내드릴 텐데요. 참여하실 번호는 샵9730이고요.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콩 어플리케이션과 KBS 1라디오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도 저희 방송을 실시간으로 시청 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KBS 1라디오 김성환의 시사야. 그럼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이른바 민식이법이 위헌이 아니라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민식이법은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인명사고를 낸 운전자를 가중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요. 위헌 소송을 제기한 두 명의 변호사는 민식이법이 행동의 자유와 신체의 자유, 재산권과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쉽게 말해 운전자에게만 과도한 책임을 지운다는 논리인데요. 헌법재판소는 보행자보다 차량을 우선시하는 교통문화를 후진적이라고 지적하면서 안전운전 의무 위반을 엄격히 처벌하는 것은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지적했습니다. 법이 만들어진 목적도 가중처벌이라는 수단의 적합성도 모두 정당하다는 건데요. 청취자 여러분 생각은 어떠십니까? 물론 민식이법의 실효성에 대해서는 여러 의견이 있을 수 있을 겁니다. 실제로 법 시행 후 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통사고가 크게 줄지 않았다는 점에서 운전자들이 겪는 불편에 비해 실익이 크지 않다 이런 말이 나오기도 하는데요. 설령 그렇다 하더라도 이게 정말 법을 완화하는 명분이 될 수 있을까요? 다음 달이면 민식이법이 시행된 지 3년이 됩니다. 우리나라 14세 미만 어린이의 보행 중 사망 비율은 OECD 회원국 가운데 6번째 높다고 하는데요. 우리는 왜 아직도 민식이법이 옳고 그른가 하는 논란에서 한 발자국도 더 나아가지 못한 걸까요? 안타까운 어린이 교통사고가 발생할 때마다 아이들의 이름을 새긴 법안들이 만들어지곤 했죠. 민식이법 외에도 세림이법, 혜인이법, 혜준이법, 태호유찬이법까지 하나하나 열거하기도 어려운데요. 지금 우리가 지켜야 할 것은 아이들의 안전한 일상을 지키는 일이 아닐까요? 오늘 밤 당신 안에 꿈틀거리는 지식 충전 본능이 깨어납니다. 여러분의 자유탐구 영역 김성환의 시사야. 오늘 놓쳤던 뉴스 꼼꼼히 정리해드리는 뉴스야 시간입니다. 김민하 시사평론가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국회에서 민주당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이
표기를 붙여줬는데 결국 부결이 됐어요. 그렇습니다. 이 재석 297명에 찬성 139명, 반대 138명, 기권 9명, 무효 11명이었는데요. 지금 297명이 재석이기 때문에 여기에 과반인 149석이 149표가 과반입니다. 네. 그래서 이것에 미달했기 때문에 찬성표가 그래서 이제 체포동의안이 부결이 된 거고요. 근데 이 개표 과정에서 지금 이제 무효표인지 여부가 불분명한 두 표 때문에 개표가 한 시간 넘게 지연되는 또 이례적인 장면도 있었습니다. 이 가불 안에 한글로 가부 또는 이제 한자로 가부 이렇게 적고 나머지 뭐 점을 찍는다거나 무슨 뭐 어떤 동그라미를 그린다거나 이런 거를 하면은 무효표 처리가 되는 건데 네. 지금 문제가 된 표들은 부라고 적은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그다음에 이제 뭔가 적었는데 뭐 10개 돼 있어가지고 잘 보이지 않기도 하고 뭐 이런 표들이에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할 것이냐 이 논란이 길었는데 이때부터 좀 심상치가 않았습니다. 분위기가. 그러게요. 네. 결국 이제 오후 4시 43분쯤에야 한 표는 부 그러니까 이제 반대표로 보는 게 맞고 한 표는 무효로 보겠다 이렇게 김진표 의장이 선언을 하면서 최종 표결 결과가 나왔습니다.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 시절에 국회의원 뭐 이렇게 임명직 그 선출직 자격 시험 같은 거 본다고 그렇게 해서 시험 보지 않았어요? 국회의원 선출할 때 가부 잘 적는 방법을 이것도 시험을 봐야 되는 건가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 일단 뭐 이 결과는 좀 이따 다시 분석해 보고요. 국회 표결에 앞서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 또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일종의 이제 제안 연설하고 그다음 신상 발언을 했어요. 그렇습니다. 일단 한동훈 장관은 이제 체포 동의안 취지에 대해 설명을 했는데 대장동 사건, 위례 신도시 사건, 성남 FC 사건은 재질의 범행, 배질과 범행의 규모 면에서 단 한 건만으로도 구속이 될 만한 중대 범죄들이다. 그래서 이 체포동의안은 다른 국민들과 똑같이 법원의 심사를 받게 해달라. 판사 앞에 나오게만 해달라는 요청이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이제 이 어떤 범죄 혐의에 대해서 비유를 들어가면서 설명을 했는데요. 영업사원이 100만원짜리 휴대폰을 주인 몰래 아는 사람에게 미리 짜고 10만원에 판 것인데 여기서 주인은 90만원의 피해를 본 것이지 10만원이라도 벌어온 거 아니냐라는 변명이 통할 수는 없는 것이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경우에는 검찰 수사는 윤석열 정권의 부당한 정치 탄압이다. 이 기존 입장을 계속해서 강조를 했는데요. 혐의 내용이 참으로 억지스럽다라면서 이 대장동 사업은 오히려 이제 5,503억 원의 공익 환수 성과이다라는 점을 강조를 했고 성남FC도 이 정상적인 광고 영업을 통해서 이 광고비 유치를 한 것이다. 이것은 적법했고 그리고 이제 이 성남시의 당시에 이제 그 개발과 관련돼서도 적법하게 진행이 된 것이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장기간의 대규모 먼지털이 수사에서도 아무 증거가 나오지 않지 않았느냐. 그래서 무죄 정황만 차고 넘치는데 이것은 부당하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네. 일단 뭐 지금 이제 표결 결과로만 보면 뭐 언론에서 분석하기로는 적게는 31표, 많게는 37표까지 지금 반란표가 나온 것 아니냐. 민주당 내 의원들 사이에서 뭐 이런 분석까지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민주당 입장에서 상당히 후폭풍이 예상이 될 수밖에 없겠어요.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찬성이 139표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네. 그 찬성 표결을 이미 예고했던 국민의힘 그리고 정의당 그리고 시대전환 표를 다 합치면 121표입니다. 그러면 이제 28표 정도의 추가 찬성표가 있었던 거죠. 이쪽에서 보면은. 예. 그다음에 이제 민주당 입장에서 보면은 이 민주당 표에다가 무소속 중에 민주당에 동조하는 표 여기에 기본소득당 표까지 합치면 최대 176표의 반대표가 나와서 이게 부결이 될 것이다라고 예상을 했는데 또 반대표가 138표였습니다. 그러니까 서로 양쪽으로 쭉 갈린 이 과정에서 최대 이제 38표가 이제 애초에 계산과는 맞지 않게 이제 움직였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인데 예. 그런데 이제 이게 결국은 이제 무효표 11표하고 기권 9표까지 합치면 이제 이탈표가 38표다라고 계산할 수 있는 것인데 이것도 충격이지만 찬성을 아예 이제 찬성으로 가버린 게 18표가 될 수 있다는 점도 민주당으로서는 충격일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민주당 소속인데 지금 이제 방침해서 이탈한 의원이 30명이 넘는다. 라는 점에 대해서 말씀하신 대로 이제 후폭풍이 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요. 그럼 이 30명의 이탈이라는 것은 어떻게 이루어진 것이냐에 대해서는 지금 여러 가지로 일단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첫째로 이제 지금 상황에 대한 여론이라는 것이 좀 심상치 않은 부분이 있다. 그래서 의원들이 이제 지역구에서 여론 청취나 이런 걸 하기 때문에 그런 것에 반영이 있었던 거 아니냐라는 분석이 있고요. 일종의 불체포특권에 대한 뭐 부정적인 여론 이걸 감안했다.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이재명 대표의 그간의 혐의들에 대한 어떤 대응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뭐 이 개별 의원들의 실망이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도 있고. 네. 그다음에 지도부가 계속 압도적 부결을 장담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런 상황에서 이런 앞서 말씀드린 그런 기류가 있는데.
또 압도적으로 이게 부결이 된다고 하니 그러면 좀 어떤 의미에서는 이 당의 방침에 따르는 것에 대해서 느슨해졌던 거 아니냐. 이런 지적도 있고 여러 가지가 지금 이 중첩되면서 나온 효과가 아니냐. 이런 계산이죠. 한동안 분석만 계속해야 되는 상황이 아닐까 그런 생각도 드는데요. 그렇죠. 지금 이제 일부 민주당 지지층은 이 38표라는 게 구체적으로 누구냐. 이걸 이제 벌써 이제 분석에 들어갔다고 하고 네. 개별 의원들에게 이제 전화번호가 공개되어 있는 의원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막 문자를 보내서 뭐 이렇게 질의를 하기도 하고 이런 상황인데 또 의원들이 답을 했다는 걸 보면은 나는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사실 말씀하신 대로 첫째 누구냐? 둘째 왜 그런 거냐? 셋째 앞으로 어떻게 할 거냐? 요게 이제 앞으로 민주당을 둘러싼 논란의 어떤 핵심이 될 것 같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리더십은 상당히 큰 상처를 입은 건 뭐 분명해 보이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사실은 이제 기존의 분위기가 그렇다고 하면은 이 정도 표가 만약에 일종의 반란표가 나온 거잖아요. 이제 이 정도 표라고 하면은 사실 이른바 비명계 의원들 사이에서 아, 이거는 아니다라고 하는 얘기가 언론을 통해서 꽤 나왔어야 되는데 안 나왔다는 얘기는 상당히 조직적으로 뭔가 의견이 소통이 있었던 거 아니냐 뭐 이런 이제 의심을 민주당 내부에서 또 하고 있기도 하더라고요. 이게 뭐 일종의 비대위원회를 구성하는 쪽으로 가야 되는 거 아니냐는 목소리로 연결이 될지 이 부분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네요. 일단 뭐 다른 당 반응이 어떻게 나왔는지도 좀 살펴보죠. 뭐 다른 당은 이제 국민의힘 정진석 비대위원장의 경우에는 뭐 방패가 뚫렸다 사실상의 정치적 사망 선고다 이렇게 주장을 했고요. 그다음에 주호영 원내대표의 경우에는 민주당이 거듭 불의의 길을 선택한 것은 개탄스러운 일인데 이 표결 결과는 민주당의 아직 공당의 의무 그리고 양심이 일부 살아있다는 걸 보여줬다 이렇게 평을 했습니다. 정의당의 경우에는 이재명 이 대표에 대한 어떤 체포동의안이 과반에 미달하긴 했지만 결과를 무겁게 받아들여야 된다라고 강조를 했고요. 네. 민주당의 경우에는 이 체포동의안이 부결이 됐다 어쨌든 라는 점에 이제 의미를 두고 민주주의를 우리가 수호했다라고 이제 평을 했습니다. 이 말씀하신 대로 정치적인 어떤 위기를 겪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 이재명 대표는 일단 영장 청구가 부당하다는 것을 국회가 확인한 것이다 라는 점에 대해서 의미 부여를 했고요. 다만 앞으로 이제 당내에 더 많은 소통을 해서 의견을 모아서 대응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네. 그리고 검찰도 입장을 냈죠. 그렇습니다. 이제 서울중앙지검은 범죄 중대성과 증거인멸의 우려에 비춰서 구속사유가 충분함에도 국회의 체포동의안 부결에 따라서 법원의 구속영장 신문 절차가 아예 진행될 수도 없게 된 점에 대해서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이렇게 밝혔고요. 사안의 진상을 정확히 규명하기 위해서 본권에 대한 보강수사와 함께 현안에 대한 수사를 엄정하게 진행할 것이다 이렇게 밝히기도 했습니다. 네. 지금 본권에 대한 보강수사를 언급을 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이제 얘기가 나오는 게 이 지금 이제 이 구속영장에 적시된 여러 가지 의혹 중에 소위 말하는 그분 의혹, 이 천화동인 1호의 실소유주 의혹 관련돼서는 영장이 기재가 안 됐다라고 그래서 이게 나중에 또 따로 혐의를 떼가지고 구속영장을 청구할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네. 그래서 이게 일종의 이제 쪼개기 영장 청구로서 이 부분에 대해서 구속영장이 청구될 수 있다 이런 전망도 나오는데 반면 이제 완전히 뭐 다른 얘기도 있습니다. 일단 이 혐의와 관련돼서는 지금 구속영장 청구한 것이 어쨌든 체포동의안 부결로 이어진 것이기 때문에 사실상 같은 혐의에 들어가는 것을 구속영장을 청구하기보다는 다른 사건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다른 사건들에 대해서 이제 구속영장 청구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고 오히려 이 대장동 위례신도시 성남FC 관련돼서는 불구속 기소로 이제 갈 것이다 이런 전망도 나오고 있는데요. 또 여기에 더해가지고 앞으로 이제 이재명 대표가 본격적으로 재판에 출석하고 뭐 이런 과정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앞서 언급하신 대로 이재명 대표 체제로 총선까지 갈 수 있는 거냐에 대해서는 민주당 내에서 아마 여러 가지 얘기가 또 나오게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번에 뭐 민당 이재명 대표와 같은 길을 가지 않는다고 하는 의원이 최소한 30명 정도 가까이 있다고 하는 뭐 인식이 다르다고 표현하는 게 더 맞을 것 같은데요. 그 정도 숫자가 확인됐기 때문에 다음번에 구속영장 청구가 또 있다거나 이렇게 했을 때 이거 표기를 장담하기는 쉽지 않는 상황도 감안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근데 민주당은 오늘 의원총회 열고 이른바 김건희 특검 그리고 50억 클럽 이 특검 이렇게 쌍특검을 당론으로 추진하기로 했네요. 그렇습니다. 오늘 이제 의원총회를 열고 말씀하신 대로 김건희 여사의 이제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그리고 이 대장동 관련해서 이 50억 클럽 관련 이 특검 두 개 그러니까 쌍특검을 당론으로 추진하기로 했다라고 밝혔는데요. 이 특검 내용을 정비해서 3월 중에 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아마도 이제 이른바 대장동 50억 클럽 이 특검과 관련돼서는 부산 저축은행 뭐 대출서부터 시작되는 네. 이 범주일 것으로 예상이 되고 그리고 특검 추천권과 관련돼서는 대통령이 소속된 당을 제외한 나머지 교섭단체가 추천하는 걸로
즉 이제 국민의힘을 제외한 그러니까 민주당이 추천하는 걸로 그렇게 이제 내용을 정하지 않을까라고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앞서 이제 정의당의 경우에 이제 정의당의 입장 표명이 또 같이 중요해진 상황인데 네. 일단 이 민주당이 그동안 이제 추진을 요구해 본 김건희 여사 관련 특검에 대해서는 그동안 유보적 입장을 밝혀 왔죠. 네. 근데 현실적으로 체포동의안 처리 이후에 이 김건희 여사 관련 특검에 대해서 이 김건희 여사 관련 검찰 수사가 진행이 되지 않으면 특검에 동의할 수 있다 이런 전망이 있었기 때문에 네. 관련 논의가 급물살을 탈 것인지 이걸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대장동 특검과 관련돼서도 정의당은 이 비교섭 단체가 특검을 추천하는 방식으로 하는 그러한 특검법을 이미 발의해 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이러한 내용의 절충이 어떻게 될 것이냐가 앞으로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김진표 국회의장이 양국관리법 개정안을 본회의 상정하지 않겠다고 일단 밝혔어요. 여야 간에 더 협의해라 뭐 이런 얘기입니까? 그렇습니다. 김진표 국회의장이 이 본회의에 앞서서 이제 여야 교섭단체 대표들과 의견을 나눴고요. 양국관리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표결을 미루고 좀 더 합의할 방법을 찾자라는 취지로 제안을 했습니다. 이 이유에 대해서는 김진표 국회의장이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요. 지금 대통령실과 정부가 공공연히 거부권 행사를 거론하고 있는 상황인데 거부권이 전제되는 입법을 하는 것은 이제 여러 사람, 여러 이제 어떤 주체들에게 별로 이제 좋은 효과가 아니지 않느냐. 그래서 오히려 추가 협의를 하는 방법을 찾을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고요. 여야 합의 시안에 대해서는 3월 첫 번째 본회의까지 일단 시안을 정하겠다라고 얘기를 했고, 만약에 이때까지 협의가 되지 않으면 지금 민주당이 낸 수정안, 그러니까 민주당의 애초 안보다 약간 입장을 좀 후퇴한 좀 이 범위를 좀 넓힌 그러한 수정안이 있습니다. 네. 이 수정안으로 본회의에서 표결하도록 약속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네. 이동안 국민의힘이 어느 정도로 설득이 되는지 또 절충안을 마련을 하는지 등이 앞으로 이제 관건일 것 같습니다. 그 수정안이 과잉생산된 쌀을 정부가 의무적으로 매입하는 거에서 정부가 일단은 재량권을 가지고 매입할 수 있는 여지를 열어두는 쪽으로 수정을 한 거고 그거 말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가격이 뭐 예를 들면 얼만큼 변동돼야 뭐 얼만큼 매입한다 이런 구체적인 숫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 숫자들의 범위를 좀 더 넓힌 내용의 수정안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KBS 1라디오 김성환의 시사회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계속해서 뉴스에 이어가겠습니다. 아, 주말 사이 경찰 국가수사본부장으로 내정됐던 정순신 변호사가 자진 사퇴했고 윤석열 대통령은 뭐랄까 발령 취소 결정을 했어요. 그렇습니다. 이제 정순신 변호사, 그냥 검찰 출신이죠. 정순신 변호사가 경찰 국가수사본부장으로 이제 사실상 이제 임명이 된 상황이었고 임기가 시작이 안 된 상황이었는데요. 그런 상황에서 이 KBS 보도가 나왔습니다. 정순신 변호사의 아들이 과거에 이제 학교 폭력 문제에 연루돼가지고 예. 이 여러 가지 절차를 거쳐서 강제 전학이 이루어졌는데 그 모든 과정에 정순신 변호사가 마치 이제 변호사가 사건 맡아서 변호하듯이 네. 모든 과정에 개입을 하고 이후에 이제 소송이나 이런 것들까지도 대법원까지 가가지고 결국 패소하는 과정을 다 거쳤다. 이 점이 이제 드러난 건데요. 예. 이게 논란이 되니까 정순진 변호사는 입장문을 내고 국민들이 걱정할 만한 상황이 생겨서 이런 흔결 가지고는 국가수사본부장이라는 중책을 수행할 수 없다는 결론에 이르렀다. 그래서 국가수사본부장 지원을 철회한다라면서 사의를 표명을 했습니다. 예. 그리고 대통령은 이 입장문이 나오고 나서 임명 취소를 강행해버린 그런 상황이 됐고요. 이런 상황에서 여러 가지 논란이 계속 이어지고 있어서 앞으로도 파장이 좀 이어질 것 같습니다.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 학교폭력 근절을 지시했어요. 그렇습니다. 오늘 연세대 학위수여식에 대통령이 참석을 했는데요. 이 자리에서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을 만나서 일방적이고 지속적이고 집단적인 폭력은 교육 현장에서 철저히 근절해야 된다. 그래서 교육부가 중심이 돼서 교육청 등과 잘 협의해서 종합대책을 마련해달라라고 지시를 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산업 현장의 법치를 세우는 것처럼 교육 현장에도 학생, 학부모, 교사, 학교 간의 질서와 준법 정신을 확고히 하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강조를 했다는 건데요. 네. 이에 따라서 교육부가 이제 매년 3월 말에 이제 학교 폭력 근절 시행 계획을 마련을 해서 이제 제출을 하는데 이번에 관련 대책이 강화된 형태의 그런 계획이 마련이 될 것으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 정순신 변호사 아들 서울대 입학 과정과 관련해서도 지금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데 이른바 뭐 그 전학 강제 전학 조처가 내려진 것, 학폭위에서 결정 내려진 것을 그 집행이 못 되도록 결국 대법원까지 갔던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게 생기부에 남지 않아서 결국 서울대 합격한 거 아니냐 뭐 이런 의혹까지 지금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정순신 변호사 측은 네. 이제 정시전형으로 서울대에 합격을 했기 때문에 생기부 반영은 안 됐다 뭐 이렇게 해명을 한 걸로 언론에 보도가 됐는데 그런데 네. 이게 또 이 서울대 입시 요강에 보면은 학내외 징계 여부와 사유 등을 확인하기 위해서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 있고 감점 요소를 활용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어서 네. 이와 관련된 자료를 뭐 요청한 것이냐 또 낸 것이냐 뭐 여러 가지 의혹들이 제기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실제로 이제 서울대에 합격을 한 걸 뭐 어떻게 할 거냐 이런 논의라기보다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정순신 변호사의 학교 폭력의 어떤 피해자들에 대해 피해자에 대해서 이 그 피해를 보상을 하거나 뭔가 이 아들을 좀 반성을 하게 만드는 그런 부모로서의 역할을 한 게 아니고 이 변호사로서 이 아들의 변호사로서의 역할 그리고 입시를 용이하게 해주는 입시 컨설팅의 역할을 해가지고 예. 결국 이런 결과까지 이끌어낸 거 아니냐 이런 비난이 상당히 커진 상황이어서 예. 이와 관련된 논란도 계속해서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그런데 이번 사안은 학교폭력과 관련되어 있는 문제도 문제지만 인사검증이 부실했다. 이것도 문제 아닙니까? 그렇죠. 사실 이게 인사검증 부실과 그리고 애초에 이제 검사 출신 인사를 경찰의 수사경찰을 다 총괄하는 국가수사본부장의 왜 임명했느냐 이런 것들이 논란일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게 이제 이 문제의 핵심이기도 한 거고요. 검경 뭐 수사권 조정 얘기도 있었고 또 그렇게 해서 수사권이 분리됨에 따라서 국가수사본부를 만들어서 독립적으로 수사하도록 한 그 기관에 경찰이 아니라 검사를 앉혔다 본부장에 이게 이제 논란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언론 보도를 쭉 종합을 해보면 정순신 변호사 부장검사 출신의 정순신 변호사가 국가수사본부장으로 갈 거다. 라는 얘기가 이미 지난해부터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처음부터 정해진 인사였기 때문에 네. 그래서 검증이 부실했던 거 아니냐. 이게 벌써 정해져 있는데 뭐 법무부든 경찰이든 검증을 해가지고 이게 부적절한 인사다. 어떻게 얘기하겠느냐. 뭐 이런 지적이 오늘 쭉 나온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과 관련돼서도 이제 국회에서 여러모로 이제 질의가 나왔는데요. 일단 예, 윤희근 경찰청장이 이 비공개로 열린 정보위원회에서 좀 답을 했습니다. 정순진 변호사에 대한 인사검증 권한 어디에 있는 거냐. 라는 질의에 대해서 경찰청은 사실 임명 과정에서 인사검증 권한이 없었고 검증 결과를 보고받았을 뿐이다. 즉 법무부의 인사정보관리관, 인사정보관리단이 인사검증 결과 아무 문제 없음으로 통보를 한 것이다. 라고 이제 설명을 했습니다. 예.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맥락, 즉 용산 대통령실하고 인사에 대해서 사전협의가 이루어졌었느냐라는 질의도 나왔는데 여기에 대해서 윤희근 경찰청장이 사전 의견 교환이 있었다라고 답을 했다라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이 과연 검증을 제대로 한 것이냐, 아 그리고 검증을 제대로 안 한 이유가 뭐냐 이런 것들이 논란이 될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이제 이 문제가 이미 5년 전에 언론에 보도된 적이 있다는 점에서 예. 당시 이제 고위직 검사라는 이 익명으로 보도가 됐습니다만 어쨌든 고위직 검사에 대한 보도가 나왔기 때문에 검찰을 확인을 하지 않았겠느냐. 그래서 이게 인사정보관리단에 이제 지금 파견되어 있는 것도 검사인데 네. 과연 이 검증이 불가능했다는 어떤 게 믿을 수가 있는 거냐.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이 보도 당시에 윤석열 대통령이 서울중앙지검장이었고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3차장 검사였는데 예. 이 정순신 변호사가 인권감독관이었습니다. 네네. 같이 근무한 거죠. 예. 그러니까 이걸 모를 수가 있었느냐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어서 아마 이 인사검증과 관련된 논란도 계속될 것 같습니다. 예. 정치권 반응은 어떻습니까? 일단 이재명 대표가 강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윤석열 정권의 인사검증 기능은 완전히 작동불능 상태이다. 학교폭력 피해자는 인생을 망치고 가해자는 여전히 승승장구하는 이 잘못된 현실을 고쳐야 된다라고 강조를 했고 당내 이 인사검증 실태 조사단을 구성하겠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정의당의 경우에도 윤석열 대통령하고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사과를 촉구를 했습니다. 이런 인사 실패는 전문성과 상관없는 검사 중심의 묻지마 인사, 만사 검통 코드 인사가 반복된 결과이자 예견된 참사이다라는 게 이 정의당의 지적입니다. 경찰 내부에서는 윤희근 경찰청장 책임론도 불거졌어요. 그렇습니다. 전국 직장경찰협의회가 입장문을 냈는데요. 검사 출신 변호사가 국가수사본부장으로 적합하다고 판단해서 윤희근 경찰청장이 행안부 장관의 단수 추천을 한 것인데 그 판단 근거에 대해서 조직 구성원 앞에 소상히 설명해야 된다. 이런 지적을 했습니다. 그리고 과연 이제 외부 임용할 필요가 있었는지 즉 경찰 내부 인사가 이렇게 임명될 필요가 없었던 이유가 뭔지 그리고 경찰을 지휘 대상으로 보던 검사가 수사경찰에 대해서 어떤 조직관리 능력을 보였길래 이런 추천을 한 것인지 등등을 이제 따지겠다는 건데요. 일단 윤희근 경찰청장은 추천권자로서 일련의 상황에 대해서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뉴스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민아 시사평론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일일 시사 권장량 채워가세요. 골고루 담았습니다. 당신만을 위한 하루 시사 김성환의 시사야. 지난 40여 년간 논란이 이어졌던 설악산 국립공원 오색 케이블카 사업에 대해 환경부가 조건부 동의 결정을 내리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이 지역경제 활성화 그리고 환경보호 또 환경훼손 이 그 상반되는 가치를 어떻게 조화롭게 만들어갈 수 있을지 이 부분에 대한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 건데요. 박은정 녹색연합 자연상태 팀장과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우선 이번 환경부 결정 어떻게 보셨는지 말씀 좀 듣고 싶습니다. 네, 사실 저희 오랫동안 그 설악산의 이 자연 환경을 지키고 보존하고자 노력해왔던 국민들의 이런 노력과 바람을 저버리는 결정을 환경부가 이제 스스로 했다는 것을 사실은 저희는 좀 개탄을 금할 수 없는 상황이고요. 예. 환경부가 환경부 그리고 환경 영향 평가의 역할이 무엇인지 스스로 망각한 결정으로 인해서 그 환경 파괴부라고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이런 비판을 사실은 피할 수 없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사실 환경부가 내렸어야 할 결정은 명백했거든요. 예. 그 케이블카 사업이 설악산 환경에 미칠 영향이 지대하고 이것을 저감하기가 어렵다는 게 전문기관을 비롯한 전문가들의 그동안 오랫동안 제시되어 왔던 의견이었고요. 예. 이러한 의견을 바탕으로 2019년 환경부 스스로 부동의 결정을 내리기도 했습니다. 네. 그 환경부 그 한화진 장관이 거듭 전문기관의 검토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겠다고 이야기했는데요. 전문기관의 의견은 분명했죠. 이번 영양군의 재보완서에 대한 전문 검토기관의 그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검토 의견마저도 무시하고 이것은 사실상 대통령과 강원도지사 등등 정치권의 그런 정치적 판단에 기대어서 환경부가 이러한 결정을 내린 것이라고 좀 볼 수 없는 상황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가운데 4년 전에는 부동의 의견을 냈던 환경부가 왜 이번에는 조건부 동의 결정을 내렸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언론에서도 좀 지적이 있던데요. 네네. 그때 부동의 의견을 냈을 때보다 지금이 오히려 더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는 환경보호를 위해서 더 많은 노력을 해야 되는 것으로 그 계획서에 들어가 있어야 되잖아요. 네, 근데 맞습니다. 반대였다는 지적이 있더라고요. 어떻게 내용이 달라진 겁니까? 네. 이 사실상 이번 결정이 말씀하신 것처럼 2019년 환경부 결정을 스스로 뒤집은 거나 마찬가지인데요. 예. 상식적으로 판단하기에 결정을 뒤집기 위해서는 이 사업 예정지의 뭐 보존 가치가 명백히 달라졌다거나 이런 획기적이고 과학적인 저감 대책이 있지 않고서야 저희가 생각을 했을 때 다른 가치 판단이 개입되었다는 것밖에 의심할 수가 없는데요. 이게 2019년에 환경부 원주지방환경청에 이 판정 결과들을 좀 살펴보면은 예. 사업 시행 시에 이제 부정적인 영향이 우려되고 환경적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아서 부동의한다고 명백하게 밝히고 있고 예. 그 이유를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면 이런 사업 예정지의 보전 가치나 우수한 자연 환경이 확인되었고 그에 반해서 양양군의 평가서는 뭐 현황 조사나 영향 예측, 저감 방안 수립과 이런 멸종위기 뭐 동식물 보호 대책 등이 적정하게 수립되지 않아서 설악산의 자연 환경을 크게 훼손할 것이라고 예상된다고 보고 있고 네. 이러한 결정의 바탕에는 당연히 이제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뭐 검토 기관의 그 의견들이 뒷받침되어 있는 것인데요. 예. 그렇다면 이번 재보완서의 내용은 어떤가 살펴보면 환경 영향 조사 예측 저감 방안이 크게 달라지지 않았고 4년 전에 제출한 평가서보다 오히려 훼손이 더 심하게 발생한다는 것이 그 지금 최근에 나온 기사들에서도 명백하게 드러났던 것인데요. 네. 이러한 가운데서 전문기관의 이런 부정적인 의견까지 뒷받침됐음에도 불구하고 그것들을 반영하지 않고 절차를 급하게 마무리한 까닭이 무엇인지 사실은 저희 입장에서는 오히려 좀 되묻고 싶은 상황입니다. 그럼 4년 전보다 더 환경이 훼손될 우려가 있는 것인데 그거에 네. 대해서 조건부 동의 결정이라고 하는 이전 결정과 다른 그러니까 이전 결정을 뒤집는 결정을 내렸다. 이 말씀이 요지인데요. 네, 네. 지금 케이블카가 어떤 방식으로 설치되는 겁니까? 케이블카는 지금 양양군 강원도 양양군 설악국립공원 남설악 오색지구에 위치한 곳에 설치가 되는 것이고요. 예. 그 오색 네, 466번지부터 설악산 이제 끝청의 하단까지 총 연장은 3.3km에 해당하고, 해발 1430m 정도 위치해서
오색 케이블카가 설치되는 것으로 지금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케이블카가 출발하는 곳이 있고 도착하는 곳이 있지 않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그 도착하는 곳은 거의 정상 무렵까지 가는 그 근처라는 말씀이시죠? 네, 맞습니다. 뭐 사실은 그 이전의 계획에서는 대청봉이라고 하는 아주 유명하고 가장 주요한 설악산의 주요한 그 봉우리에 설치되는 것으로 계획되었는데 그 계획들이 이제 계속 수정이 되어서 지금의 이제 끝청 하단으로 수정이 되어 왔는데 예. 사실은 이 끝청 하단도 굉장히 중요한 자연 보전 를 위한 보호구역에 해당하는 곳이고 사냥의 주요 서식지인데도 불구하고 이러한 그 영향들이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이 계획들은 수정되거나 뭐 정한 방안이 특별히 더 강력하게 세워지지 않은 상황에서 추진될 가능성이 지금 놓여 있는 거죠. 네. 근데 원주지방환경청은 환경영향 저감 방안을 제시했다고 하더라고요. 네네. 일종의 이제 환경훼손이 적게 이루어질 수 있는 방안들, 이런 것들을 지금 제시를 했다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떤 네네.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까? 네, 저희가 사실은 환경영향평가서가 공개되지 않은 상황에서 사실은 밀실협의라고 볼 수 없는 상황에서 저희도 이제 지금까지 발표된 그 연주지방환경청의 자료들을 좀 살펴봤는데요. 예. 내용들을 조금 보면은 뭐 법정 보호종에 대한 공사 전후 모니터링을 통한 저감 대책을 시행하고 이런 사업 시행으로 인한 자연생태 영향이나 지형 훼손 등을 좀 최소화할 수 있도록 상부정류장 구간의 규모를 좀 축소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또 시설 안전 대책을 면밀히 검토하겠다 이런 식으로 밝히고 있습니다. 사실 뭐 더 자세한 내용들은 환경영향평가서에 또 기술이 되어 있겠지만 사실 드러난 지금 상황 속에서는 그 이전의 영향평가서보다 더 강력한 저감 대책 방안이 나와 있지도 않은 상황이고 예. 환경부의 이번 결정도 사실상 조건부 협의라고 하는데 이 조건부 협의라면은 이 환경부가 제시한 이런 조건들을 그 사업자인 양양군이 적절하게 또 당연히 이제 제대로 시행을 했을 때 이것들을 협의를 해줄 수 있어야 되는 건데 네. 단순하게 지금 보여주고 있는 상황들은 좀 저감 대책을 그냥 단순히 시행하고 뭐 방안을 강구하고 면밀히 검토하고 이러한 것을 그치고 있기 때문에 네. 이것을 실효성의 측면에서 봤을 때는 이 자연환경에 미치는 영향들이 굉장히 막대한 개발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부족한 지점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근데 이번에 또 이제 논란이 되는 지점 중에 하나가 정부 뭐 산하 출연 뭐 이런 기관이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한국환경연구원, 국립생태원 이런 그 기관을 비롯해서 다섯 개 전문 기관이 이번 케이블카 사업에 대해서 부정적인 견해를 제시했잖아요. 네. 근데 환경청은 조건부 동의로 케이블카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사실상 허가를 해준 거란 말이에요. 네, 맞습니다. 이게 왜 이렇게 지금 서로 상반되는 거며 환경부에서는 이런 전문 기관의 의견을 왜 참고를 하지 않았는지 궁금하거든요. 네, 저희도 사실상 그 KEI 등을 비롯한 다섯 개 국책 연구 기관 전문 검토 기관의 의견이 이제 부정적으로 나왔다는 것이 그 정의나 이윤주 의원실을 통해서 그 의견서가 공개가 되었을 때 예. 사실은 한화진 환경부 장관이 본인이 이제 스스로 그 전문기관 검토 의견을 충분히 반영을 하겠다고 여러 차례 밝혀왔기 때문에 네. 이런 검토 의견이 부정적으로 났을 때 환경부가 다시 한번 상식적으로 판단을 할 수 있겠다 이렇게 저희도 이제 좀 고려를 했었는데 네. 사실상 오늘 발표가 난 상황 속에서는 저희가 봤을 때는 이거 정치적 논리가 개입된 것이라고밖에 볼 수가 없는 상황이고 설악산 예. 오색 케이블카는 이제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고 그 인수위의 정책 과제 중에 한 가지였고 이 지역 수건 사업을 이유로 도지사, 군수, 국회의원들이 선거 철마다 추진을 계속해서 약속을 해왔는데 그러한 가운데에서도 사실은 환경부가 꾸준히 이제 반대 의견도 내고 부동의 판결까지 내림으로써 스스로 이제 존재 의미와 존재 역할들을 다 해왔음에도 불구하고 이번에는 그걸 뒤집었다는 것은 이것은 뭐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명백하고 제시한 저감 방안으로는 영향을 줄일 수 없다는 이런 과학적인 사실에도 불구하고 환경부가 환경에 미칠 영향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할 그 환경부와 원주청이 이런 결정을 내렸다는 것은 정치적 논리가 개입이 됐을
랩슨이 이제 분명한 것이고 절대로 이 결정에 대해서는 국민적 동의를 좀 얻기가 어렵지 않을까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강원도나 아니면 지역 주민들 입장에서는 환경보호도 중요하지만 지역경제 활성화라든가 아니면 국립공원을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개발하고 또 지역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으로 만들 수 있을 거냐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도 하지 않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근데 경제적 이익이나 이런 논리들도 사실 어느 정도 설득력이 없는 건 아닐 것 같거든요. 예를 들면 스위스나 이런 데도 케이블카 건설한 것들도 많이 있고 외국 해외 사례도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근데 꼭 케이블카 설치한다고 무조건 환경 훼손을 한다 이렇게 단정하기는 어렵지 않느냐라는 의견에 대해서 어떻게 보세요? 네, 사실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스위스 같은 경우에도 뭐 케이블카의 천국이라고 얘기를 할 정도로 굉장히 많은 곳에 케이블카가 설치되어 있는데 예. 그 스위스마저도 사실 국립공원에는 케이블카를 설치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는 당연히 자연환경 보전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크고 예. 우리나라에서도 사실 많은 산악형 케이블카들이 있는데 대부분 적자이거든요. 예. 몇 안 되는 흑자 노선 중에 한 곳이 이제 설악산에 있는 권금성 케이블카인데 예. 이 권금성 케이블카조차도 지역 주민들에게 수익이 돌아가거나 지역 경제가 활성화되기는 커녕 매 해마다 사실 주변 상권이 완전히 죽었다는 뉴스들이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네. 케이블카가 곧 지역 경제 활성화로 이어진다는 것은 사실상 논리로도 맞지 않고 드러나 있는 사례로도 사실은 맞지 않은 상황이고 사실 반짝 특수를 누릴 수도 있고 일부 경제적 이익이 돌아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아쉬운 점은 이것이 정말로 그동안 뭐 정부나 강원도 양양군이 이야기해온 자연과 인간의 공존 속에서 얻은 이득이냐 또 지속 가능한 이득이냐를 잘 살펴봐야겠죠. 저희도 환경보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당연히 설악산 환경을 둘러싸고 살아가고 있는 지역 주민들에게 이득이 당연히 돌아가야 하는 점에 대해서도 저희도 계속해서 이야기를 했고 그렇기 때문에 자연환경과 함께 살아가는 지역 주민들에게 정말로 이득이 되는 것은 무엇인지 이미 우리는 이제 생태관광과 같은 다양한 모델을 통해서 공존과 이제 지속 가능한 발전을 좀 성공시킨 사례도 있고요. 이 단순하게 지역 주민과 환경 진영을 좀 갈라치기 해서는 안 될 문제고 또 개발과 환경의 갈등으로 이렇게 문제를 볼 것이 아니라 그렇다면 지역 주민에게 진정으로 이것을 지속 가능한 이득으로 돌아갈 수 있고 또 미래 세대에게 이 자연 환경을 또 보존하고 물려줄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인가를 같이 고민해야 되는 문제지. 네, 이렇게 정치권에서 이런 진영 논리 안에서 좁혀서 보는 것은 굉장한 문제라고 네,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저희 청취자분들도 의견이 조금 엇갈리긴 하고 있는데요. 2315님은 설악산에 케이블카 설치하면 노약자들에게는 좋지 않을까요? 이런 의견 주셨고요. 강정님께서는 케이블카니 출렁다리니 여기저기 너무 많이 생기는 것 같다. 최대한 자연을 훼손하지 않고 즐길 수 있는 방법 생각해 봐야 될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어요. 네, 맞습니다. 케이블카 준비하는 지역들도 굉장히 많이 있고 추진하는 지역도 많이 있을 것 같은데요. 이런 논리들이 좀 상충할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시간이 길게 남지는 않았는데요. 네, 네. 이런 의견들에 대해서 마지막 입장 얘기해 주시고 또 저희가 그걸 듣는 걸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국립공원들마다 케이블카 이슈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특히 사실은 설악산이 굉장히 중요한 곳인 게 다섯 개 보호구역, 국립공원, 백두대간 보호구역, 유네스코 생물권 보존 지역과 같이 다섯 개 보호구역으로 중첩된 보호구역으로 굉장히 우수한 자연환경을 자랑하고 국내적으로도 보전을 해야 된다고 누가 얘기를 하고 있던 곳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개발 논리에 묻혀서 이제 개발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것인데 과연 우리가 자연과 인간이 공존하는 것은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 때라고 보여지고요. 예. 3월 3일이 국립공원의 날입니다. 예. 국립공원의 날이 국립공원이 이제 국립공원 자연을 담다, 사람을 품다, 미래를 열다라는 슬로건으로 국립공원의 날을 지금 맞이하고 있는데 과연 우리가 정말로 자연을 잘 담고 있는가? 사람을 잘 품고 있는가? 네, 우리가 알겠습니다. 열려고 하는 미래는 무엇인가를 참 고민해야 되는 시점이라고 보여집니다.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박은정 녹색연합 자연생태팀장과 함께했습니다. 역사는 오늘을 비추는 거울이란 이야기가 있는데요. 역사 속 인물을 통해 우리는 무엇을 알고 깨달아야 하는 걸까요?
실용서부터 경제 경영 인문학까지 회생활이 도움이 되는 책 함께 읽어보는 시간입니다. 듣고만 있어도 똑똑해지는 지식충전소 주경야독 성신여자대학교 겸임교수이자 북튜버 이시한 작가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왠지 역사서를 소개해 주실 것 같은데요. 아, 그렇습니다. 우리가 저번 1월 달에 벽돌책 특집을 했었잖아요. 네. 반응은 굉장히 좋았는데요. 네. 또 너무 어려운 벽돌책만 하면 아 이것도 괜히 역시 책은 이렇구나라고 역시 벽돌이야. 네. 문턱이 좀 너무 높아질까 봐 네. 제작진들과 협의를 좀 했거든요. 네. 결론은 내 마음대로 하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아 그래요. 뭐 그렇다면 그 계속하긴 그러니까 매월 마지막 주에는 벽돌책이나 좀 어려운 책을 해야겠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이 이제 또 2월 마지막 주다 보니까요. 아무도 모르는 벽돌책 특집을 이어가고자 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오늘의 벽돌책은 진짜 벽돌책입니다. 사마천의 사기열전이에요. 아, 네. 이게 그 되게 유명한 책이 노란색 커버로 나온 하드커버 책이 있거든요. 예. 그 민땡사 반. 네네. 그거는 두건이라서 베개를 베고자도요 목이 꺾여요. 정말 벽돌책 중에 최고의 벽돌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베스트셀러 작가이신 이시한 작가께서 네. 이렇게 또 말씀해 주시니까 굉장히 설득력 있게 들리는데요. 네. 사기 열정과 사기 이거 어떻게 다른 거예요? 네, 사마천이 지은 사기는요 크게 이제 본기와 세가 열전 이렇게 세 부분으로 나뉘어요. 예. 제왕의 역사를 다룬 게 본기인데 12권이고요. 예. 제후의 이야기, 그러니까 귀족이죠. 이런 사람들 이야기를 다룬 세가가 30권. 아. 그리고 왕이나 제후 이외의 인물에 관한 기록인 열전이 70권 정도 됩니다. 네. 보통 우리가 사마천의 사기를 말할 때는 열전을 말하는데요. 그래서 사마천의 사기라고도 하고 아니면 구체적으로 사기 열전이라고도 합니다. 예. 이 사기 열전은요. 고대 중국의 전설 시대. 그러니까 이게 역사와 그 전설이 합해진 우리나라로 치면 단군신화처럼 그런 시대를 이제 전설시대라고 하는데 네. 한무제 시대부터 다루거든요. 예. 그리고 사마천이 살아갔던 때가 BC 100여 년 전이니까 지금부터 한 2000년 정도 전 되죠. 예. 그러니까 지금으로 치면 5000년 전부터 2000년까지의 3000년간의 역사를 다루는 책입니다. 정확히는 그 역사 속에서 살아있는 인물들의 이야기를 소개하는 책입니다. 아니 지금 이렇게 3000년 정도 역사를 다 기록할 수 있는 건지 가능한 일인 건지도 자꾸 의문이 들긴 하는데 네. 이제 사기열전은 그러니까 한 3000년 정도 있었던 사람들의 일대기나 이런 것들을 다 기록한 책이다. 그렇죠. 이렇게 이해하면 네네. 되겠네요. 뭐 누구 열전, 김성환 네. 열전 하는 식으로요. 그렇죠. 그 사람 자체에 대해서 조명하는 그 열전이 70권 정도 있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한정된 시간에 이게 네. 리뷰가 가능합니까? 제가 예전에 제 너튜브 채널에서도 이 책을 리뷰하려고요. 읽었는데요. 네. 도무지 이게 그 각이 안 잡힌다고 그러죠. 네. 이걸 어떻게 리뷰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네. 그래서 결국 한 6개월 정도 걸렸습니다. 6개월요? 네. 그 리뷰가 정말 불가능한 게요. 이게 사기에서 다루고 있는 인물들 하나하나가 그들 나름의 드라마를 다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을 소개시켜주면 저 사람이 좀 섭섭할 것 같고 그러니까 너무나 소개시켜주고 싶은 그런 드라마들이 많거든요. 예. 그 왕이나 제후들을 중심으로 한 역사의 메인스트림에 대한 기록이 있지만 여기 아웃사이더들의 기록이 있기 때문에 더 흥미진진한데요. 네. 그러니까 예전 같으면 역사에 기록되지 못할 왕이나 제후가 아닌 신분의 사람들 이야기가 열전이에요. 그래서 왕과 귀족은 따로 있다고 그랬잖아요. 예. 우리나라 옛날 드라마들이 옛날에는 또 KBS 대하 드라마 하면은 태조 왕건 뭐 이런 것들이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왕을 다루는 건데 근데 나중에 나온 그 드라마들을 보면 은여 대장금의 이야기나 예. 도망 누에를 잡으러 다닌 추노 이야기나 예. 그러니까 역사에서 좀 비껴간 사람들의 예. 이야기를 다루잖아요. 예. 다양한 계층의 사람이 주인공이 되는데 그걸 역사책으로 보자면 그걸 제일 처음 한 게 사기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사기가 서양으로 치면요. 일종의 그리스 로마 신화 같은 그런 느낌도 있어요. 여러 인간 군상들을 나열해서 보여주는 그 캐릭터들을 보여주는 책이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 말씀드리니까 갑자기 벽돌이 확 깨고 싶은 욕망이 생겨나는데요. 네. 그러니까 사마천이 이런 사람들한테 관심을 갖게 된 계기가 있을까요? 정말 특별한 계기가 있습니다. 네. 사마천이 사기를 저술하는 과정이 정말 순탄치 않았는데요. 네. 사마천은 원래 집안이요. 사관 집안이에요. 그러니까 가업으로 계속 이제 역사를 기록하는 네. 그런 집안인데 사마천도 그래서 사관 벼슬에 종사를 했죠. 이제 사관 벼슬에 종사한 지 10년째 되던 해 사마천 나이 47세에 이릉의 화라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이릉의 화요? 이릉의 화. 예. 그러니까 이릉이라는 장군이요. 예. 흉노족에 항복한 것을 사마천이 변호를 해요. 예. 그러다가 왕의 노여움을 사서 사형을 선고받게 되죠. 예. 너도 같이 죽어 이런 식으로. 예. 예. 예.
그러니까 당시 사용수가 사용을 당하지 않기 위한 두 가지 방법이 있었습니다. 네. 하나가 50만 전의 돈을 내거나 아니면 궁형을 당하는 건데요. 굉장히 불공정한 사회였군요. 아이고 왕이 지금 그런 시대인데. 네. 근데 궁형이 뭐냐 하면 생식기를 자르는 벌이에요. 당신은 지금보다 명예를 더 소중하게 생각했던 때라서 예. 이렇게 선택의 상황에서는 보통은 궁형을 당하는 쪽을 할 바에는 그냥 사형을 택하는 것이 더 일반적인 선택이었거든요. 근데 사마천은 궁형을 선택합니다. 네. 일단 뭐 50만 전은 없다는 게 확실했죠. 네. 그렇죠. 돈이 이게 당시로서도 엄청나게 큰 금액이죠. 네. 예. 사실 이때 사마천이 돈 없음에 대해서 되게 깊은 절망을 느낀 듯해서요. 네. 이 사마천의 사기 열전에 보면 그 69번째가 바로 사마천이 지은 부자론이거든요. 화식 열전. 그래서 이것을 인류사 최초의 재테크서다라고 얘기하기도 합니다. 네. 근데 어쨌든 사마천이 이렇게 명예롭게 죽기보다는 불명예스럽게 살기를 택한 이유를 나중에 물어보면 사기를 완성해야 한다는 책임감 때문에 그랬다. 그런 사명감 때문에 그랬다라고 하거든요. 하지만 뭐 그거야 모르는 거죠. 아 그래도 어떻게든 살아남아야 해. 그러니까요. 이런 건 있을 수 있잖아요. 네네. 예. 네, 뭐 중요한 것은 어쨌든 그런 선택이 후세인 우리한테는 굉장히 다행스럽다는 거죠. 예. 그래서 우리는 사기라는 정말 걸출한 역사서를 지금 만날 수 있고요. 다양한 인간에 대한 그때 당시를 살았던 다양한 인간에 대한 이해를 얻을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 사마천의 이런 유라를 보면요. 사기의 내용이 전반적으로 지배자에 대해서 약간 삐딱한 느낌이 있습니다. 세상이 부조리하다는 시각을 좀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뭐 믿음을 보여도 의심하고 충성을 다해도 비방한다라면서 네. 왕들을 비판하는 것도 직접적으로 나오기도 하고요. 네. 그리고 부당한 권력을 비판하고 약자에 오히려 힘을 실어주는 그런 서술들을 많이 하죠. 사기를 보시면요. 제일 앞에 아마 백이와 숙제 고사 얘기는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예. 억울하게 죽은 거잖아요. 예. 그 충신을 하다가 예. 충신이 억울하게 죽은 건데 그게 제일 앞에 있거든요. 그게 결코 우연이 아닌 거죠. 그러네요. 근데 사기열전에 등장하는 다양한 인간 군산 중에서 특별히 소개하고 싶은 뭐 사람이나 아니면 에피소드가 혹시 있을까요? 네. 사기열전을 읽으면 전반적인 느낌 자체가요. 정말 참 다양한 인생들이 살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네.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무엇보다 정답이 없다. 인생에는 정답이 없다. 이런 생각도 들고요. 예. 정의로운 자가 억울한 일을 당하기도 하고 정말 제가 이거 정말 괜찮다. 나중에 에피소드로 정말 재밌겠다라고 싶은 게 세상 쓸모없어 보이는 사람이 정말 큰 역할을 하기도 하는 그런 사건이 있어요. 예. 식객을 3천 명을 먹여 살린 맹상군의 이야기가 있거든요. 네. 그 맹상군 열전에 나오는 건데 맹상군이 그냥 인재를 다 우대하니까요. 정말 별의별 사람이 그 우산 아래로 다 모여듭니다. 그중에 다구름 소리를 기가 막히게 잘 내는 사람이 있어요. 예. 그 오늘날로 치면 동물 성대모사를 잘하는 거죠. 네. 근데 당시에 무슨 예능에 나가서 개인기 할 것도 아니고 동물 성대모사를 잘한다고 해서 어때 쓸 데가 없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런 사람도 인재라고 또 이 안에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냥 그 안에 있는데 맹상군이 다른 나라에 갔다가 생명의 위협을 받아서 쫓기는 일이 벌어져요. 예. 그래서 이제 새벽에 성문 앞에 딱 섰는데 그 당시 국경의 법으로는요. 첫 딱이 울어야 성문이 열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성문이 안 열리면 결국 잡히게 되거든요. 예. 그때 바로 그 다구름 소리를 내는 사람이 다구름 소리를 내서 성문을 열었어요. 네. 첫 딱 소리인 줄 알고 너무 예. 똑같으니까 예. 성문을 열어가지고 빠져나갈 수 있었거든요. 맹상군의 생명을 구한 거죠. 그러니까. 그렇죠. 예. 근데 맹상군이 뭐 이런 일을 예측하고서 다구는 자를 인재로 대우하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이 사람이 맹상군의 생명을 구한 이런 걸 보면 야, 이런 게 인생이다. 그 미래를 모를 수밖에 없어서 늘 예측불허의 상황에 처하지만 우리가 살아온 인생의 과정이 결국엔 그 결과에 작용하게 된다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맹상군이 다구름 소리를 내는 사람을 인재로 대접하는 게 정답 같아 보이진 않잖아요. 네. 아, 왜 이렇게 에러야? 뭐 이런 생각, 이런 그 평을 들었는데요. 그게 인생이 어느 순간 정답이 되어버리는 일도 있다라는 거죠. 제가 듣기로는요. 그냥 네. 듣는 입장에서 얘기하자면 네. 세상에 소중하지 않은 사람은 하나도 없다. 그렇죠. 소중하지 않은 재능은 네. 하나도 없다는 걸 알아본 사람이다. 네. 그런 생각이 좀 드는데요. 맞습니다. 근데 사기열전 우리가 벽돌을 깨야 되잖아요. 네. 이 사기를 이길 수 있는 특별한 비법 같은 게 혹시 있을까요? 아, 그런 게 있었으면 제가 6개월이나 걸리지 않았겠죠. 근데 제가 읽어보니까요. 열전에서는 정말 다양한 캐릭터, 다양한 직업들, 다양한 이야기들이 나오거든요.
이것을 그러니까 왜 한 번에 읽기가 어렵냐면 하나의 줄거리가 아닌 거죠. 다 분절되다 보니까. 네. 그래서 이 스토리가 있으면 좀 따라가겠는데 그렇지 않거든요. 그래서 저는 차라리 하루에 조금씩 조금씩 다양한 이야기를 접한다 생각하시고 읽어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소부와 읽는다, 예. 그리스 로마 신화 읽는다 이런 식으로요. 예. 그래서 제가 이 책을 보통은 정말 책을 빨리 읽는 편인데도 이 책은 그렇게 빨리 읽혀지지가 않더라고요. 뭐 그래서 저는 다른 것보다는 분절분절 쪼개지는 그 에피소드식 구성을 따라서 그 독서를 하시다가 이야기 하나하나가 또 이렇게 생각할 바 뭐 이런 것들을 던져주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한꺼번에 읽는다 이런 게 만족하지 마시고 그냥 조금씩 조금씩 읽으면서 여기에 같이 내가 생각을 좀 덧붙여서 인사이트를 찾아보겠다 해서 좀 장기적인 계획으로 읽어보시는 게 이 책을 활용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 아닐까 합니다. 지금 이렇게 소개해 주시는 가운데 이미 자극받으신 독자분들이 계세요. 네, 청취자분들이. 6089님께서요. 네. 오늘 이시안 작가님이 사마천의 사기에 대한 책을 설명을 드리니까 정독하는 걸 다시 도전해 보려고 합니다. 네. 저 또한 두 권짜리 책을 소장하고 있는데 약 3년 동안 벽돌보다 더 단단하게 보관만 하고 있었네요. 이렇게 문자를 주셨어요. 네. 자 마지막으로 우리가 지금 이 책을 읽어야만은 이유 정리해 주신다면요. 네, 사기는 다양한 인간 구상들과 이야기들을 보여주잖아요. 그러니까 단선적이고 인류적인 교훈만 이야기하진 않거든요. 네. 그래서 사기를 보면서 인생의 답은 정말 제각각이라는 생각이 들면서 또 하나 생각나는 게 뭐였냐면 예전에 도깨비라는 드라마가 있었습니다. 네. 거기서 명대사로 지금까지 사람들 입에 오르는 내리는 대사가요. 너의 삶은 너의 선택만이 정답이다. 이런 대사를 지금도 사람들이 명대사로 얘기하고 있거든요. 네. 많은 사람들이 공감한다는 얘기잖아요. 예. 사마천은 2000년 전에 이미 그런 인생의 진리를 알고 그걸 우리한테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는 사마천의 사기 열전을 보면서요. 인생에 대해서 한 번 더 생각을 하게 되었는데 인생은 정답을 찾아가는 시험이 아니라요. 자신이 가는 길을 정답으로 만들어 가는 과정이다.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네네. 이렇게 아마 이 책을 보시는 분이라면요. 개별 에피소드들 가운데서도 인사이트를 얻을 부분들이 많지만 전체적으로 보면서요. 아, 우리 인생, 내 인생. 인생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한 번 더 생각해보는 계기가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청취자 강정님께서요. 이시안 작가님 질리지 않고 재미있게 책 읽는 팁 실천해볼게요. 이렇게 문자 네. 주시기도 하셨어요. 저 나중에 원망하지 마세요. 아이 원망은요. 네. 일단 도전하시는 게 제일 중요할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도전하실 수 있는 계기를 네. 만들어주신 거 알겠습니다. 청취자분들도 아마 인상 있게 듣지 않았을까 싶네요. 오늘 주경야독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북튜버 이시안 작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KBS 라디오 김성환의 시사 1분 순서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전 11시 정각 2부에 다시 오겠습니다. 경제적인 어려움에 처한 위기 가정들이 늘고 있습니다. 복지 사각지대에 처해 있는 가정들을 미리 찾아서 지원하고 위기로부터 구하는 일이 시급한데요. KBS 강태원 복지재단은 전국의 복지관과 연대해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위기 가정들을 찾아서 지원하는 운동을 시작합니다. 생활고로 인해 소중한 생명과 가정이 파탄나는 비극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이 일에 함께해 주십시오. 지역 복지 전문가로서 누구보다 위기 가정을 잘 찾아낼 수 있는 복지관과 관계자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금 바로 KBS 강태원 복지재단 홈페이지에서 신청해 주세요. KBS 강태원 복지재단. KBS 58분 날씨. 내일은 전국이 대체로 맑다가 오후부터 흐려지겠습니다. 서울과 경기 내륙, 강원 남부 내륙과 강원 영동, 충청권 내륙과 전북 북부 내륙, 경상권과 일부 전남권에 건조주의보 발효 중입니다. 특히 강원 영동과 경북 북동산지, 내륙 지역을 중심으로 바람이 순간초속 20m 이상으로 강하게 불겠습니다. 화재 발생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전까지 인천과 경기 서부, 충남 북부 서해안에 가시거리 200m 미만의 짙은 안개가 끼겠습니다. 경기 동부와 그 밖의 충남, 전라권에도 안개가 끼겠으니 교통안전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내일 아침 최저기온 서울, 광주, 0도 등 전국이 영하 6에서 6도, 낮 최고기온은 서울 10도, 대구가 17도까지 오르는 등 전국이 8에서 17도로 평년과 비슷하거나 조금 높아 포근하겠습니다.
다만 내일까지 내륙을 중심으로 일교차가 15도 내외로 크겠습니다. 환절기 건강관리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내일 전국의 미세먼지 농도 경기 남부는 나쁨, 그 밖의 군역은 좋음에서 보통으로 예상되고 서울과 인천, 경기 북부와 강원 영서, 충청권과 전북은 오전에 나쁨 수준 보이겠습니다. 서울의 현재 기온 2.4도, 습도 45%, KBS 58분 날씨 박성준입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11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이 밤 그냥 보내긴 아쉬우니까요. 당신의 하루의 끝까지 야무지게 채워드립니다. 당신의 지식 충전소 김성환의 시사야. 이 정도로 무심했었나 가끔씩 제 자신을 질책할 때가 있습니다. 달걀 가격이 치솟아야 그제서야 조류인플루엔자 확산이 심각하다는 걸 뒤늦게 깨닫는 일종의 무심함이라고 해야 할까요? 오늘 캄보디아의 11세 소녀가 AI에 감염돼 사망했다는 소식이 외신을 통해 전해졌습니다. 세계 보건기구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년 동안 21개국에서 860여 명이 감염돼 450명 넘게 사망했다고 하니 그리 놀랄 일은 아닐 수도 있는데요. 하지만 최근 조짐이 별로 좋지 않습니다. AI는 기도 위쪽에서 세포 표면에 수용체 단백질에 결합하는데 포유류는 이 수용체가 거의 없어 감염되지 않는 것으로 알려져 왔는데요. 영국 BBC 방송에 따르면 2021년 이후 수달과 여우, 고양이, 물개 등 포유류 200여 마리가 감염된 것으로 확인됐다고 합니다. 박쥐의 코로나 바이러스가 인간에게 넘어와 전대미문의 감염 사태를 일으킨 것처럼 돌연변이가 생겨날 수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결국 감염 확산을 막는 게 최선의 대비책이라는 이야기인데 지금 상황이 정반대로 전개되고 있다는 게 문제입니다. 지난해 2월 이후 미국에서 AI로 5,800만 마리의 가금류가 폐사해 역대 최고 기록을 넘어섰다고 하고요. 일본에서도 AI가 맹위를 떨치기 시작한 지난해 10월부터 이달까지 1,470만 마리가 넘는 가금류가 폐사됐다고 합니다. 5천만 마리가 넘게 폐사한 유럽 외에도 페루, 에콰도르, 볼리비아 등 남미에서도 AI가 확산해 비상사태가 선포되는 일도 있었습니다. 가금류의 집단 살처분 사태는 달걀 가격 폭등으로 이어져서 지금 황금알이 되고 있다는 소식도 전해지고 있네요. 달걀 인플레이션이 없는 우리나라는 그럼 AI 안전지대일까요? 전북 정읍의 닭 농장 두 곳에서 고병원성 AI가 확인돼 16만 마리가 살처분된 것이 불과 사흘 전 일이고요. 벌써 전국적으로 68건이나 발생한 것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백신 제조사들과 유사시 치료제 타미플루를 대량 생산할 방안을 논의했다는 WHO의 발표. 이젠 그냥 흘려넘겨서는 만들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오늘의 발견이었습니다.
오늘의 발견에 이어서 레드벨벳의 러시안 룰렛 듣고 오셨습니다. 김성환의 시사는 언제나 청취자 여러분의 관심과 참여 기다립니다. 오늘도 방송 내용과 관련한 청취자분들 다양한 의견 들어오고 있는데요. 9724님, 하루에 워낙 많은 양의 정보가 쏟아지니 막상 관심을 가져야 하는 뉴스는 가볍게 넘기고 지나가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조류인플루엔자, 우리나라에도 언제 금방 퍼질지 모르는데 말이죠. 이렇게 의견을 주셨어요. 근데 조류인플루엔자 때문에 가금류가 폐사되는 그런 농장이 굉장히 많다는 사실은 아마 다 알고 계실 거예요. 굉장히 심각한 때도 있었으니까요, 우리나라는. 근데 이게 글쎄요, 우리가 달걀 가격이 막 폭등할 때에만 관심을 갖고 그렇지 않을 때는 농가들의 일로 그냥 이렇게 무관심하게 두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이게 언젠가 우리의 일로 다가올 수도 있겠다. 이걸 전제로 하고 이제 준비해야 될 때가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아까 다행인 것은 조류인플루엔자의 경우에는 타미플루가 굉장히 잘 먹힌다 그래요. 그래서 WHO가 치료제 생산에 들어가는 것을 준비하기 시작했다. 뭐 이런 얘기도 들리거든요. 일단 확산이 좀 더 본격화되면은 코로나 바이러스처럼 우리가 백신을 맞아야 될 수도 있고요. 근데 여러 가지로 하여튼 굉장히 이례적으로 길게 조류인플루엔자 감염세가 확산하고 있어서 세계 보건당국들이 좀 긴장하고 있다는 거 우리가 좀 참고로 알아두면 어떨까 싶습니다. 또 준비도 해야 될 것 같고요. 네, 의견 보내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저희가 추첨해서 당첨된 분들께 모바일 쿠폰 선물로 드릴 테니까요. 문자 의견 많이 보내주십시오. 참여하실 문자 번호는 샤쿠730이고요.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정보 용료가 부과됩니다. 공개시판 KBS 1라디오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도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KBS 1라디오 김성환의 시사여와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은 11시 9분입니다. 오늘 일어난 세상 곳곳의 소식들 당일 배송으로 전해드립니다. 밤참 뉴스 이은경 뉴스캐스터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여성의 삶에서 결혼과 출산이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여성이 한 절반 이상 된다는 그 조사 결과가 발표됐어요. 네. 그러니까 인생에 있어서 결혼과 출산을 꼭 해야 된다. 그러니까 필수라고 생각하는 2030 세대 여성이 4%에 불과하다. 이런 조사 결과가 발표가 됐는데요. 예. 사회복지연구에 게재된 청년층의 삶의 질과 사회질에 대한 인식이 결혼과 출산에 대한 태도에 미치는 영향이라고 하는 이 학술에 따르면 2021년 11월에 만 20세에서 34세 미혼 남녀 281명을 조사했습니다. 질문이 이런 겁니다. 여성이 살면서 결혼과 출산이 필수냐라고 질문을 했을 때 필수다라고 하는 답은 4%에 그쳤다는 겁니다. 네. 남성의 동의율은 12.9%인데 그래서 좀 차이가 나니까 한쪽에서 해석하기로는 남성들에 비해서 여성들이 물론 둘 다 낮은 수치지만 네. 여성들이 결혼과 출산이 필수라고 대답하는 비율이 더 낮다라고 하는 건데 사실 당사자가 여성이지 않겠습니까? 예. 한편으로. 예. 예. 그런 부분들이 영향을 주지 않았나 저는 좀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여성의 삶에서 결혼과 출산이 중요하다라고 답을 한 남성은 61.3%, 여성은 42.9%로 20%포인트 가까이 차이가 난다는데 한편에서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뭐라 그럴까요? 이렇게 비판적인 여론이 있어요. 어떤 여론이요? 여성의 삶에서 결혼과 출산이 중요한 것에 대해서 왜 남성에게 질문을 해야 하나? 물론 이제 당사자이기 때문에 네. 여성들의 생각도 물론 당연히 중요하겠지만 또 역으로 생각하면 글쎄요. 네, 그러니까 이게 좀 애매한 측면이 있는 참, 거예요. 예, 어렵네요. 예, 그러니까 설문조사라고 예. 하는 게 문구의 차이가 좀 있을 수 있잖아요. 네. 예,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생각해 볼 부분이 있다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그러나 같은 질문으로 쭉 질문을 해왔을 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네. 필수라고 대답한 여성의 숫자가 굉장히 적어진 거는 사실로 보입니다. 최근에 그 합계 출산율이 지금 최저치다 이걸 걱정하는 목소리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미혼 여성 중에 단 4%만이 결혼과 출산이 필수라고 답을 한 부분에 대해서는 좀 눈여겨봐야 되지 않나. 여성들이 아이를 낳고 출산하는 것에 대한 인식들이 바뀔 수 있도록 주변의 인프라를 바꿔야 되지 않냐라고 하는 제안들이 좀 있을 수 있고요. 여성의 삶에서 결혼과 출산이 중요하지 않다라고 답을 한 여성도 53%로 절반을 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회에 대한 신뢰도가 낮을수록 예.
낮을수록 결혼과 출산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들을 많이 갖는다는 겁니다. 사회의 포용성이나 평등한 기회 부여에 대한 신뢰가 낮은 게 그 결혼과 출산에 대해서 여성들이 부정적으로 생각하게 되는 결정적인 이유라는 건데, 내가 아이를 낳았을 때, 내가 결혼을 했을 때 나의 경력과 또 내가 출산한 아이가 잘 자랄 수 있도록 사회가 함께 노력해 줄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이 참 어려운 것 같아요. 예. 네, 맞습니다. 이게 우리가 뭐 계속 얘기해오던 건데도 불구하고 네. 다시 들으니까 또 뭔가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좀 드네요. 그런데 예. 의사가 잘 안 바뀌는 것 같아서 좀 답답하기도 하고요. 네, 부모 부양 책임이 자식에게 있다. 이런 전통적인 인식도 많이 바뀌어가고 있다고요. 예,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최근에 2022년 한국복지패널 조사 분석보고서를 내고 그 내용을 공개를 했는데요. 지난해 3월부터 7월까지 총 7,865가구를 대상으로 조사를 했습니다. 이거는 네. 2006년부터 매년 발표가 되는 조사인데 3년을 주기로 해서 부모님의 부양에 대한 질문을 추가로 넣고 있다라는 부분을 좀 눈여겨보시면 좋겠는데요. 조사 결과에 보면 부모의 부양은 자식에게 있다라는 의견에 동의한 응답자가 21.39%입니다. 매우 그렇다고 얘기한 사람은 3.12%밖에 안 되고요. 동의한다라고 하는 답변이 18.27%인데 이걸 다 합치면 21.39%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조금 거칠게 표현을 하자면 국민 5명 중에서 1명은 1명만이 부모 부양의 책임이 자식에게 있다라고 본다는 거죠. 예. 또 부모님을 부양하는 책임이 자식에게 있다는 의견에 반대한다. 라는 응답이 49.14%입니다. 그러니까 절반 정도는 그 의견에 반대한다라는 거고요. 네네. 동의도 반대도 하지 않는다라는 의견도 30% 가까이 정도 됩니다. 29.47%인데 이게 소득에 따라 차이가 좀 있다는 거예요. 저소득 가구는 찬성 비율이 좀 더 낮고 반대 비율이 좀 높다라고 하는 겁니다. 찬성 응답이 저소득 가구와 일반 가구에서는 20.6%, 21.5%였는데 반대 의견은 50.7%와 48.9%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이 조사가 이전에 비해서 인식 차이가 좀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 이게 15년 전에 물어봤을 때 부모 부양 책임에 대한 항목이 2007년에 들어갔거든요. 예. 그 당시에 부모님을 부양할 책임이 전적으로 자녀에게 있다라고 하는 답변이 52.6%였대요. 그러니까 15년 만에 인식 차이가 많이 달라지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인데 아무래도 현실에 대한 압박이 영향을 주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러니까 이게 두 가지가 맞물려 떨어진 거 아닌가 네. 싶어요. 노년 세대의 인식도 바뀐 것 같고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지금의 노년 세대라고 이제 막 노년 세대에 접어든 네. 예를 들면 1차 베이비붐 세대라든가 이런 세대들은 사실은 좀 살아온 맥락이 좀 다르잖아요. 네. 그래서 내가 왜 자식한테 짐이 돼? 이거 난 싫어.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적진 않을 것 같고. 또 노인 빈곤율 얘기하자면 네. 그런 분들은 어떻게 해서든 사회에서 책임져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의견도 있을 것 같거든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부모님들에게도 같은 질문을 하자고 하면 말씀하신 것처럼 네. 부모님들도 난 자식이 부양하지 않도록 내가 짐이 되지 않도록 내가 나의 생계를 책임지고 준비를 해야겠어라고 생각하는 네네. 부모님 세대도 많아지고 있는 거죠. 예. 그런데 이제 그 낀 세대들이 있잖아요. 나는 젊은 시절에 부모님을 봉양했는데 그렇죠. 나의 네. 자식 세대는 나를 봉양하기에는 너무 버거운 뭐 하기 싫다기보다는 상황이 어렵지 않나라고 생각하는 부모님들이 많이 계시는 것 같아요. 예. 그러면 이제 그 어떻게 할 것인가가 이제 과제로 남는 그렇죠. 거죠. 그래서 이 부모님 부양에 대한 인식이 굉장히 많이 변화된 건 예전에 부모님들께서는 지금만큼 길게 사시진 않았고 자녀도 여러 명이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부양의 부담을 좀 나눠질 수 있었는데 지금은 자녀 숫자도 한 명 아니면 두 명인데 부모님들께서 오래 사시니까 사실은 본인의 노후 준비도 버거운 상황에서 부모님을 부양하는 것이 이제 경제적으로 어렵다고 느끼는 세대들이 좀 많아지고 있는 부분인데요.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할 것인가 지금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국가가 책임져야 되는 제도들을 만들어 나가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그분들이 사시면서 열심히 국가를 위해서 기여했기 때문에 네. 그 부분에 대한 준비들을 해야 되는데 무엇이 좋을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좀 필요해 보입니다. 자꾸 왜 숙제를 받은 느낌이죠? 아까도 여기 하나 더 얹자면요. 노동시장이 예. 불안정해져서 2030 세대들이 쉽게 취업이 안 돼서 부모님을 부양하고 싶어도 사실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라는 것도 또 하나의 숙제인 거죠. 근데 풀어야 아이고. 될 기성세대가 풀어야 될 숙제가 굉장히 많은데 그렇습니다. 잘 못 풀고 있는 것 같아요. 이걸 네.
젊은 세대가 풀라고 줄 수 있는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우리가 다 같이 시험을 좀 쳐야 되나. 우리 사회가 좀 바뀌고 뭔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걱정 없게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게 만들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뭐 이런 고민을 할 수밖에 없는 것 같네요. 같이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예. 우리 7970님께서요. 고3 딸둔 엄마인데요. 아이를 키우다 보면 학원비 부담도 있고 대학 가고 취직할 때까지 도와줘야 되는데 돌아보면 애 키우는데 기쁨도 크지만 현실적으로 출산은 경제적인 책임과 부담이 정말 정말 큰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교육비 정도는 부담이 없어야 출산율이 좀 늘지 않을까요?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네. 대학 등록금 무료로 하면 안 될까요? 뭐 이런 생각이 갑자기 드네요. 저는 사교육비만 좀 안 들 수 있다면. 아, 사교육부. 아, 그거 국가가 대신 내주기는 참 어려울 것 같은데. 아니, 그러니까 이제 사교육이 이렇게 번성하지 네. 않을 수 있도록 좀 막아줄 수만 있다면. 학교 교육으로만 좀 충분하다면. 아, 그렇죠. 그건 대학 제도를 바꾸고 대학을 좀 네. 바꿔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아직까지 네. 거기까지는 논의가 안 가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굉장히 좀 무거운데요. 말씀 나르다 보니까. 네. 자, 다음 뉴스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코레일이 지난해 잇따른 탈선사고와 노동자 사망사고로 논란이 좀 되고 비판도 받기도 했었잖아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상금 장치를 벌였다. 이런 사실이 알려져서 좀 반대, 좀 비판 목소리가 나오고 있어요. 공개한 자료를 보니까 좀 갸우뚱했었는데 왜 이런 네. 허점이 생겼을까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국회 교통위원회 유경준 국민의힘 의원실을 통해서 코레일에서 입수한 자료를 보니까 열차 사고가 25개 사업소에서 났어요. 네. 그러면 사고가 난 거잖아요. 그런데 거기 그중에서 18개 사업소한테 무죄 포상금을 줬어요. 예. 네. 제가 말씀드리죠. 사고가 났는데 무죄 포상금을 줬어요. 뭐가 안 맞는데요? 뭐가 안 맞잖아요. 네. 그러니까 무죄 포상금 제도라고 하는 게 그 전국에 있는 사업소를 대상으로 해서 산재 발생 기준치를 정해놓고 이걸 잘 지키면 수고했다라고 주는 포상금인데 예, 예. 이게 참 희한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 무죄 사업소로 인정을 할 때 그 무죄 기간에 승객의 사망 부상 사고는 안 들어간대요. 예. 그러니까 직원이 사망하거나 다치지 않으면 탈선사고가 났다고 하더라도 예. 이게 무죄 기간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7명이 다쳤던 대전 김천구미역 KTX 탈선사고 예. 그다음에 11명의 승객이 다쳤던 대전 조차장역 SRT 차량 탈선사고가 발생한 사업소도 무죄 사업소로 인정을 받은 거예요. 승객은 다치거나 해를 입었지만 직원들은 사망을 하거나 다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실 이렇게 최근에 코레일에서 이 철도 사고가 많아서 비판들이 굉장히 많았잖아요. 예. 국토교통부로부터 과징금 18억 원을 부여받았습니다. 이게 한 번에 부과한 과징금으로는 국토부에서 이 코레일이 받은 것 중에 역대 최대 규모입니다. 그러니까 경북 고속 선의 영동 터널 인근 KTX 산천 열차 궤도 이탈에 7억 2천만 원. 저희 밤참 뉴스 시간에도 전해드렸던 네. 대전 조차장역 SRT 열차 궤도 이탈에도 7억 2천만 원, 남부화물기지 오봉역 직원 사망 사고에 3억 6천만 원 이런 과징금을 부과받았는데 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굉장히 의문스러운 그런 부분들이 있는 거죠. 작년에 산업재해 발생 건수가 사망재해 4건을 포함해서 78건으로 최근 5년 동안 제일 많았고요. 탈선사고가 17건, 승객 사망 부상사고가 4건이나 발생을 했습니다. 그런데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이 무죄해 포상금은 총 2억 3,800만 원 규모로 지급이 됐다는 거죠. 그런데 논리적으로 잘 이해가 안 돼요. 승객 우선주의, 승객 안전을 그렇죠? 최우선으로 삼는 거는 그거는 누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그런데 네. 승객 안전을 위해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탈선사고를 방지하거나 아니면 열차를 연결하거나 이러는 코레일 직원들이 제의로 사망한 거는 그럼 아무 상관없는 거예요? 거꾸로입니다. 그래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승객의 사망 부상 사고는 안 들어가고요. 무죄 포상금 기준에 직원이 다치지 않으면 또 이 무죄해가 연장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어디서 이런 기준이 나왔지? 이해가 안 되는데요. 네. 전혀 이해가 안 되는. 네. 근데 정부는 지금 나이슨 코레일 사장에 대한 해임 절차에 들어갔어요. 이유가 뭡니까? 예. 이 지금 사고 책임을 물은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국토교통부가 나희승 사장에 대한 해임 절차에 들어갔는데요. 기획재정부의 공공기관 운영위원회에서 사장 해임 건의안이 의결이 됐습니다. 나희승 코레일 사장은 2021년 11월에 임명이 됐는데요. 네. 국토부에서 이제 직원 사망 사고도 있었고 탈선 사고도 있었으니까 감사를 했고 기관의
운영과 관리 부실로 나이슨 코레일 사장의 해임을 건의한 상황입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안전사고가 있으니까 사장이 책임져야 된다 이런 뜻인 거죠. 예? 그래서 해임 건의안을 윤석열 대통령에게 제청하게 되는데 나이슨 코레일 사장이 불복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국토교통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예. 자진합 사퇴를 하라라고 하는 국민의힘 의원들의 이야기에 공사의 안전체계를 책임지는 사람으로 끝까지 소명을 다해야 된다라면서 거부 의사를 밝힌 상황이거든요. 아, 그러니까 지금 사고의 책임을 물었다고 하는 것은 자신을 물러나게 하기 위한 일종의 이제 명분일 뿐이고 실제로는 전임 정부에서 임명됐기 때문에 물러나라고 하는 것이다. 뭐 이런 주장을 하고 있다는 거네요. 네. 알겠습니다. 자, 지금 여러분께서는 KBS 라디오 김성환의 시사회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밤참 뉴스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최근 제주도에서 대형 자연석을 누가 훔쳐가는 일이 있었다고 하는데 범인이 잡혔어요? 네, 잡혔습니다. 이 제주에 있는 자연석을 훔치게 되면 벌금을 받게 돼 있어요. 허가 없이 매매하거나 반출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되는데요. 이 특수절도 혐의 등으로 50대 남성 A씨를 비롯해서 6명 그리고 작물 취득 혐의로 50대 남성 B씨를 입건해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 5일 밤에 한남리 소재에 있는 국립산림과학원의 난대 아열대 산림연구소 한남연구시험님의 침입을 해서 현모암을 예. 훔친 혐의를 받고 있는데 예. 생각보다 굉장히 뭐랄까 치밀했다고 해야 될까요? 네, 그렇게 됐습니다. 보통 이 6명은 함께 모의를 해서 이 자연석을 반출을 했는데 예. 선후배 사이라고 해요. 형제 또는 지난해 11월 중순부터 6일 사이에 여기에 몰래 들어가서 굴착기 화물차 중장비를 동원해서 숲 내부에 있는 현무암 자연석 한 점 그리고 연구 목적의 나무 수십 그루를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게 경찰에서 조사를 해보니까 한 번 왔다 갔다 한 게 아니고요. 통제구역을 예. 수십 차례 드나들면서 땅에 박혀있는 자연석을 미리 캐놓은 것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그리고 범행 현장 길목에 CCTV가 있었는데 예. CCTV 방향을 돌려서 옷가지로 가리는 치밀함을 보이기도 했는데요. 그다음에 이제 이 자연석이 되게 커요. 그러면 이제 그걸 캐려면 손으로 뭐 어떻게 할 수 있는 그렇죠.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중장비를 시험님에 반입하기 위해서 출입구에서부터 범행 현장까지 300여 미터에 이르는 임시 진입로를 만들어서. 임시 진입로요? 네. 그 과정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여기에 연구용 나무 수십 그루를 무참히 잘려나가게 한 상황입니다. 훔친 자연석의 행방을 지금 쫓고 있었던 경찰의 경우에는 오늘 낮 12시쯤에 한 야적장에서 도난된 자연석을 찾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임시 진입로까지 냈는데 그 동안에 연구소 측하고 그런데 네. 왜 눈치를 못챘을까 예. 그런 생각도 좀 드는데요. 네. 어찌됐든 지금 훔쳐간 건 다시 찾았습니다. 다 찾았어요? 예. 네. 근데 이게 이제 그 땅이 진흙인데다가 예. 경사진 탓에 계획보다 시간이 지체가 되면서 자연석만 뽑아서 길가에 둔 채 도망을 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자연석을 찾았는데 이게 원래는 팔았어요. 이 자연석을 1200만 원에. 그런데 네. 매입자가 좀 이상했던지 다시 자연석을 돌려 변심해서 다시 자연석을 돌려받은 상황이고 처음에는 자연석을 숨긴 걸 입을 다물고 있었어요. 네. 근데 나중에 체포 사흘 만인 오늘 제주시 애월읍에 있는 한 펜션 인근에 은닉했다라고 경찰에 실토를 했는데 이걸 찾아가지고 다시 시험님에 옮길 예정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자연석에 손을 댄 정황이 발견이 돼서 추가 수사를 벌이고 있다고 하고요. 자연석을 샀다고 함부로한 매입자 역시 입건돼서 조사를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갑자기 옛날 생각나는데요. 벌써 몇십 년 전의 일이지만 제주도를 처음 갔을 때 제가 조그만한 현무암이 너무 신기하잖아요. 진짜 신기해. 가서 네, 보면. 처음 가서 네. 봤을 때는 네. 아주 조그만한 거를 갖고 나오고 싶어가지고 네. 진짜 조그만한 돌멩이 같은 거 하나 제가 갖고 나왔던 기억이 나는데요. 예. 어느 날 제가 그걸 얘기를 들으니까 제주에서는 돌 갖고 나가면 불법이에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네. 이렇게 큰 그 암석 같은 화강암을 이걸 채취를 하고 막 이렇게 하니까 당연히 걸릴 수밖에 없지 않을까 싶네요. 네. 제주의 자연환경 보호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되네요. 다음 뉴스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것도 어쩌면 뭐 환경과 관련되는 문제일 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예. 마라도에 뿔새오리가 서식하고 있는데 그 자꾸 네. 고양이가 잡아먹는다고 해서 네. 이 고양이를 어떻게 할 거냐 네. 이걸 두고 논란이 있었잖아요. 근데 어떻게 방법이 생긴 겁니까? 네, 반출을
하기로 했습니다. 뿔새오리가 천연기념물이고요. 환경부에서 멸종위기 야생생물 2급으로 지정될 정도로 멸종위기의 조류입니다. 2월 중순쯤에서 마라도로 들어오는 철새인데요. 산란해서 태어난 개체는 다시 마라도로 찾는 습성이 있다고 합니다. 네. 그런데 이 뿔새오리의 이 개체 수가 계속 줄어들고 있는데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만 이 고양이들이 야생조류에 위협이 된다는 지적이 계속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재청을 비롯해서 제주 세계유산본부 등에서 이 천연기념물을 지키기 위해서 마라도 길고양이를 반출 계획을 하고 있는데요. 벌써 뭐 뿔새오리 사체가 여러 구 발견이 됐는데 범인으로 지목된 게 고양이였던 겁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잡혀 그러니까 이제 고양이가 이 새를 잡았을 때 그 나머지를 다 먹어 치운다 그래요. 일부 네. 그 뼈만을 제외하고 예. 이런 상황에서 이제 개체 수가 지금 전 세계적으로 5천에서 6천 마리 정도밖에 안 남아 있기 때문에 이 뿔새오리를 지키기 위해서 결정한 게 끝내는 마라도에서 길고양이를 반출시키자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네. 마라도에서 이 길고양이를 반출하기 위한 사전 작업에 들어간 상황입니다. 그러면은 뭐 좋은 표현으로 얘기하자면 마라도에 있는 고양이들을 구출한 거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고 어찌 보면 자연화되어 있는 고양이들을 억지로 잡아서 지금 서식지를 옮기는 거나 다름이 없잖아요. 네. 근데 이렇게 잡은 고양이들은 어디로 가는 겁니까? 우선은 있을 만한 곳이 결정이 되게 되면 반출을 한다라고 하는 건데요. 근데 주민들이 원하는 고양이는 반출 대상에서 제외를 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이 길고양이들도 이 고양이들도 사실은 원래 마라도에 살았던 건 아니고요. 마라도에 그렇죠. 쥐가 너무 많이 생기면서 네. 쥐소탕 임무를 띄고 사실 마라도에 온 고양이들인 거예요. 예. 그래서 마라도에 이사를 오게 됐는데 오랜 시간 동안 주민들하고 고양이 공존하며 살았는데 반출을 하려고 하니까 이제 주민들도 그게 마음이 아픈 거잖아요. 네. 그래서 반출은 하되 고양이들의 안전과 건강을 반드시 지켜줘야 된다라는 약속을 했답니다. 예. 그래서 제주 세계유산본부도 마라도에 길고양이 전부를 반출하기보다는 개체수를 조절해서 뿔새오리를 살리고 길고양이도 공존할 수 있는 생태계를 조성해 나갈 계획이다 이렇게 설명을 했다고 하네요. 처음엔 다 잡겠다 뭐 이렇게 얘기해가지고 주민들이 네. 반발했었잖아요. 네, 네. 어떻게 이 정도면은 잘 해결이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주민분들은 우선은 이 아까 말씀드렸던 뿔새오리가 사체가 발견이 되고 또 뿔새오리를 지켜야 된다는데 의견을 대부분은 동의를 하신다고 합니다. 네. 그런데 길고양이 문제라면 길고양이도 반출하겠다라고 하는 입장인데요. 주민의 생활을 제외하고 뿔새오리만 또 한편에서는 고양이 동물권만 논의하는 건 어쩌면 좀 주객이 전도된 부분이다라고 얘기를 하시면서 주민들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다 반출하고 없애고 이런 게 아니라 공존할 수 있는 생태계를 만들자 이런 얘기들도 있고 일부 전문가들은 중성화하는 것으로도 족하지 않느냐라는 전문가들도 있고요. 이 천적이 없는 곳에서 고양이들이 막 급속도로 번식해서 생태계가 무너진 경우는 우리나라 말고도 많이 찾아볼 수 있다고 하네요. 네, 알겠습니다. 서로 균형과 조화가 필요하지 않겠느냐 그렇죠. 드네요. 예. 자, 마지막 뉴스입니다. 한우 소비 확대를 위해서 농협에서 진행한 한우 반값 할인 행사 뭐 굉장히 인기가 있다고 이렇게 네. 소개를 해주신 적이 있는데 네. 그 할인 행사 기간이 연장이 되는 겁니까? 아니면 이게 원래 3월 4일까지 예정이 돼 있던 겁니까? 3월 4일까지 계속 행사를 이어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행사 기간 동안 그 1+ 등급하고 2등급의 한우 불고기와 국거리 50% 가격에 할인 판매를 하니까 줄 설만 하죠. 예. 그리고 자세한 세부 정보는 어디 어디서 파는지 궁금하실 거잖아요. 예. 한우자 조금관리위원회 홈페이지를 통해서 확인하실 수 있고요. 그다음에 온라인몰인 농협 라이블리에서 동시에 진행을 한다고 하니까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미 구매자들이 받은 할인 혜택이 150억 원에 이른다고 하네요. 근데 농협만 가야 돼요? 삼겹살을 사시려고 하면 여기 말고 딴 데도 가실 수 있습니다. 주변에 있는 이마트 롯데마트에서도 이 반값 판매를 하는데요. 제가 지난 주말에 보니까 갑자기 마트 앞에 주르키 이렇게 선 자동차들이 보이더라고요. 네. 뭐지? 그랬더니 요즘은 물가가 너무 많이 오르니까 어떤 품목을 조금만 많이 할인 판매를 한다고 하더라도 소비자들이 줄을 선다고 하네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내용들을 가지고 이제 많이들 가시는데 오픈런에서 막 뛰어 들어가 보면 한정 몇 개. 몇 세트 이런 경우가 있잖아요. 예, 예, 예. 이렇게 그런 식으로 마케팅을 너무 이제 소비자들을 힘들게 하면 또 피로도가 높아져서 또 이 판촉 행사가 도움이 안 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예, 그럼 지나친 상술이 들어가면 좀 안 되겠죠. 네. 예, 굉장히 힘들어하는데 많은 분들이. 네. 자, 오늘 밤참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영경 뉴스캐스터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내일의 품격. 김성환의 시사야에서 챙겨가세요. 하루를 마무리하는 시간 꺼내보는 당신의 지식 창고. KBS 1라디오 김성환의 시사야. 영국과 유럽연합이 브렉시트와 관련한 새로운 합의안을 도출할 것으로 지금 알려지고 있는데요. 지난 2020년 1월 31일 영국의 EU 탈퇴, 일명 브렉시트가 결정된 지 3년 만에 진행되는 재협상입니다. 세계면 오늘은 영국과 유럽연합이 논의하고 있는 게 무엇인지, 또 북아일랜드 협약이 무엇인지 살펴보고 브렉시트 이후 영국이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지 자세히 살펴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오늘은 조윤지 외신캐스터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북아일랜드 협약이 뭐예요? 네, 이건 이제 브렉시트 회담까지 좀 거슬러 올라가야 되는데요. 네. 그 브렉시트 회담 과정에서 나온 뭐 세부 사항 정도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유럽연합 회원국인 아일랜드와 국경을 맞대고 있는 영국령 북아일랜드가 유럽연합 단위시장 안에 남아서 그대로. 그러니까 브렉시트 예외사항이 되는 거죠. 그래서 유럽연합 규제를 그대로 따르도록 하는 것이 원래 북아일랜드 협상인데 네. 이 협상이 발효되고 나서 영국에서 이제 불만이 나온 겁니다. 왜냐하면 이 협약이 발효되고 나서 영국 본섬에서 북아일랜드로 가니까 바다를 건너야 되긴 하는데요. 예. 여기도 영국 땅이거든요. 예. 그런데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유럽연합 규제를 받는다는 것은 영국과는 분리되는 의미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네, 거기는 자유롭게 유럽연합하고 원래는 네. 원래 이제 그렇게 됐는데 네. 영국이 브렉시트를 하면서 유럽연합에서 떠났잖아요. 그런데 예. 북아일랜드만 예외적으로 유럽연합의 과거 규정을 그대로 받을 수 있도록 예외를 둔 겁니다. 네. 왜냐하면은 여기가 아일랜드 섬 북쪽에 있고 아일랜드 공화국과 국경을 맞대고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얘만 따로 떼기에는 아일랜드 국경하고 있으니까 좀 복잡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영국 땅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일랜드 섬에 같이 있으니까 그냥 유럽연합 회원국인처럼 예. 이제 지위를 주게 된 겁니다. 예. 북아일랜드 가는 국내 이동 물품까지 통관, 이제 불편함이 생기는 검역 대상이 되게 되고 또 거기에다가 북아일랜드로 식료품이 들어가는데 이제 통관 절차 길어지다 보니까 원래는 영국 땅이어서 아무 상관없이 그전에는 왔다 갔다 했었는데 예. 이제 탈퇴하면서 예. 이게 영국이지만 영국이 아닌 땅이 된 겁니다. 그래서 예. 영국이 아닌 나라가 되면서 이제 이렇게 왔다 갔다 물품이 왔다 갔다 할 때 통관 절차가 복잡해졌고요. 차질이 생긴 겁니다. 거기에다가 영국과 통합을 요구하는 연방주의자들은 북아일랜드 협약이 영국 본선과 북아일랜드 간의 경계를 강화한 협약을 하면서 이제 강력히 반발하고 있는 거고요. 네. 그러면 새 협약은 뭐냐? 예. 그래서 새로운 합의는 영국의 본섬과 북아일랜드 간에 물건이 왔다 갔다 할 때 영국 국내용에는 통관, 검역 절차를 면제하는 겁니다. 예전에 유럽연합에 다 같이 있었던 것처럼 네. 마치 예. 네, 그렇게 해주긴 했는데요. 그래서 이제 이것이 좀 개정되는 부분인데 영국은 아시겠습니다만 섬이 이제 큰 두 개 섬이 있는데요. 예. 잉글랜드, 웨일스, 스코틀랜드 이제 여기 같은 한 섬에 있고 네. 여기에서 생산된 상품이 바다를 건너서 북아일랜드 들어갈 때는 마치 다른 나라에 있는 것처럼 북아일랜드 항구에서 상품에 대한 유럽연합 기준에 부합되는 조사를 받고 관세 처리, 세관 절차가 있었는데 이게 불만인 겁니다. 불편하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네. 나라는 한 나라인데 네. 북아일랜드가 따로 떨어져 있는 걸 북아일랜드는 그냥 원래 유럽연합에 있는 국가로 네, 국가처럼 인정해 줄 거야. 네. 이렇게 했더니 영국 사람들이 보기에 이거 우리나라인데. 맞아요. 왜 EU 기준에 따라가지고 우리가 맞아요. 들어갈 때 통관 밟아야 돼? 네네. 불만이 생겼다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폰 데어 라이언 유럽연합 집행위원장과 리시 수넥 총리가 장기간에 좀 논의를 거쳤고요. 그래서 북아일랜드에 대해서 거기서 팔리는 최종 물건은 관세 절차를 생략하고 오로지 북아일랜드를 경유해서 거기 바로 이제 경계가 있으니까요. 국경을 건너서 아일랜드 공화국 또는 다른 나라로 가는 수출품에 대해서만 관세 절차를 거치겠다라고 이제 얘기를 다시 하게 됐고요. 이게 거의 지금 최종적으로 오늘 나온 얘기고요. 27일 예. 현지 시간 27일 날 예. 협상을 하게 됐고 아마 거의 다 마무리가 된 것으로 보이고 그래서 폰 데어 라이언 위원장이 찰스 3세 국왕과도 만날 예정이라고 보도가 나왔습니다.
애초에 브렉시트 할 때부터 사실 북아일랜드 이거 어떻게 하면 좋아 막 이렇게 얘기가 많았었어요. 네, 네, 맞아요. 그랬다가 그거 그냥 어중간하게 결정을 해버리고 말았는데 네. 결국은 이게 문제가 터져버리고만 해요. 네, 그러니까 사실 각자 사실 브렉시트 자체가 굉장히 잡음이 많았었고 예. 특히 이제 이게 통과가 됐었을 때 찬성이 51.9% 반대가 48.2%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사실 찬반이 굉장히 팽팽히 맞섰단 말이에요. 예. 그런 상황에서 이게 결정이 되고 나서도 또 협상이 있었고 그리고 이제 결국은 이렇게 여기까지 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런 세부 사항이 있어서 불만 사항이 있었고 다시 한 번 더 조율하면서 이 통관 절차를 이렇게 완화해 주기로 결정을 하게 된 겁니다. 그러면 결국은 북아일랜드하고 영국하고 이제 자유로워진다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장벽이 있었는데. 네, 좀 더 자유롭게 왔다 갔다 할 수 있게 된 거죠. 물건도 이제 자유롭게 들어가고 네네. 사람도 자유롭게 들어가고. 네, 통관 절차가 이제 간소화가 되는 거죠. 근데 브렉시트 지지자들은 이번 협상안에 대해서 반발하고 있다고요? 네, 그렇죠. 왜냐하면은 일단 그 아일랜드 연방주의자, 브렉시트 지지자 이제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예. 아일랜드 연방주의자는 그 북아일랜드 내에서도 영국에 좀 더 친화적인 예. 우리 영국이 더 좋아. 영국과 좀 더 같이 갔으면 좋겠어. 라고 말하는 쪽이고 네. 브렉시트 지지자 여전히 협상에 반발하는데 왜냐하면은 어쨌든 북아일랜드에 이렇게 유럽연합 무역규칙에 대해서 적용하는 것이 반대다. 그러니까 이 협상이 진행이 된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건데요. 이게 분명히 영국 땅인데 왜 유럽연합의 무역 규정을 예전처럼 그대로 적용하느냐라고 말하면서 그래서 반대를 하게 돼서 협상을 다시 하게 된 겁니다. 수정을 하게 된 거죠. 아, 정 반대로 그러니까, 간 거네요. 네, 원래 이제 브렉시트를 하면서 그냥 이렇게 해주기로 했었는데 반대하는 사람들은 아니 영국 땅인데 왜 유럽연합 규정을 받아라고 말하면서 그냥 해버려. 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협상에 반발하면서 이 사람들이 계속 이제 문제 제기를 했고 결국은 영국 수상이 나서서 다시 협상을 하게 된 건데 이 사람들 주장은. 북아일랜드의 유럽연합의 무역규칙을 적용하는 자체가 주권 침해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죠. 예, 보수당 내에서 예. 브렉시트파를 이끌고 있는 마크 프랑스와 의원은 우리가 원했던 것은 유럽연합 법이 북아일랜드 내에서 완전히 사라지는 거다. 아예 사라지고 예. 북아일랜드가 영국 그리고 스코틀랜드, 웨일스 같은 이 똑같은 나라로서 같은 제도하에 놓이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요. 영국에 속해 있는데 유럽연합 회원국처럼 혜택을 받는 것은 말도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불편할 거면 다 같이 불편해야지 왜 북아일랜드 너만 뭔데 아일랜드랑 국경을 같이 한다는 이유만으로 왜 그러니까 뭐 체리피킹이라고 하죠. 예. 좋은 것만 다 골라가냐라고 말하면서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요. 그런데 이게 또 역사적인 배경이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북아일랜드는 구교와 신교도 모두가 살고 있는 곳이고 예. 지금은 이제 영국령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만 그전에 굉장히 이제 유혈 사태도 많았었고 그렇죠. 예. 아일랜드와 통합되고 싶어하는 쪽도 있고 영국과 통합되고 싶어하는 쪽도 있고 결국 그런 과정에서 아일랜드 섬이 이렇게 쪼개지게 된 거잖아요. 그래서 북아일랜드는 결국 영국령으로 넘어가게 된 건데 이 영국령이지만 본토 섬이 아닌 아일랜드 섬 북부에서 유럽연합 회원국 아일랜드 공화국과 접해 있는 그 자체가 이 문제의 시발점이 된 겁니다. 사실 이렇게 영국령이고 아일랜드 공화국이고 다른 나라이긴 하지만 그 사이에 북아일랜드가 위치하면서 사실 좀 뭔가 모호한 부분이 있었거든요. 예. 그런데 유럽연합 회원국으로서 영국이 남아있을 때 아일랜드가 남아있을 때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습니다. 국경을 맞대고 있지만 네. 모든 물건과 서비스와 사람이 자유롭게 왔다 갔다 했기 때문에 문제가 없었는데 예. 영국이 유럽연합을 탈퇴하면서 문제가 생기게 됐고 결국은 아일랜드 공화국과 북유럽 사이에 없었던 국경 물론 실제로는 존재했지만 그동안은 없었던 것처럼 사람들이 자유롭게 왔다 갔다 했었는데 결국은 국경이 좀 더 확실해졌고 물자나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는데 불편해졌고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게 된 거죠. 영국의 다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원래 좀 이제 강성 보수 쪽에 가까운 네. 원래 브렉시트파라고 할 수 있는 사람들은 그럴 것 같아요. 아니 그 말씀하셨던 네. 것처럼 우리도 영국처럼 똑같이 북아일랜드 이렇게 우리 영국처럼 다 똑같이 규정을 해야 적용을 해야지 제대로 이렇게 받아. 얘기하면 불편을 겪어 북아일랜드에서는 우리 그러면 분리 독립할래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네, 원래 브렉시트 할 때 북아일랜드가 분리 독립 시도를 했었던 거잖아요. 네, 맞아요. 근데 이게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제가 뭐 웨일스, 스코틀랜드, 네.
브리튼 그리고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북아일랜드 있는데 예. 사실은 자치정부로 구성이 된 연합국가 형태가 되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각 그 지역마다 자치권이 보장되고 말씀하신 것처럼 북아일랜드도 이럴 거면 독립을 하겠어라는 얘기가 여러 차례 있었습니다. 예, 근데 결국 맞아요. 이제 유혈 사태를 거치면서 이렇게 마무리가 됐지만 늘 그 안에는 독립을 해야 된다라는 목소리 뭐 이런 얘기가 계속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 때문에라도 영국은 더욱더 북아일랜드에 대해서 좀 더 영국이야라는 것을 바라고 싶었던 게 굉장히 강했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그 아일랜드 섬의 원주민들이 아일랜드 공화국으로 이제 병합을 해야 된다는 구교도 그리고 식민지를 지배한 영국과 완전히 통일하는 것이 맞다는 개신교 이 두 지역 두 가지 성격을 가진 사람들이 북아일랜드 안에 같이 살고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갈등이 있었고 지난 30년 동안 충돌을 하면서 네. 수천 명의 목숨을 잃었습니다. 뭐 영화도 제작이 되기도 했었고 기억을 하실 겁니다. 뭐 피해 일요일 뭐 이런 네, 게 뭐, 그런 네. 맥락에서 나온 거잖아요. 네. 또 다니엘 데이 루이스가 나왔던 뭐 나의 왼발 그런 것도 이제 북아일랜드 그때 있었던 여러 가지 분쟁을 같이 다뤘던 건데 어쨌든 이 평화를 유지하는 최소의 조건으로 아일랜드 공화국과 영국령인 북아일랜드 간의 국경을 없애는 것으로 일단 뭐 좀 어쨌든 좀 마무리하자라고 얘기를 하는데 네. 영국이 유럽연합 멤버일 때 말씀하신 것처럼 단일시장 관세동맹 이런이기 때문에 당연히 국경 문제가 없었는데 브렉시트를 하면서 이제 문제가 발생하게 됐고 관세 절차가 복잡해졌고 이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점점 불편하게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브렉시트 얘기들이 나오는 거 하고 지금 신선식품 물가가 막 치솟는 거하고 관련이 있습니까? 결론적으로는 좀 관련이 있는데 예. 예, 일단 뭐 최대 슈퍼마켓 체인 테스코 그리고 할인 업체에서 뭐 토마토 오이 1인당 구매량을 3팩으로 제한하고 있다는 뉴스가 이번 주에 나왔습니다. 예. 뭐 다른 유통업체도 상추, 브로콜리, 뭐 샐러드팩 이런 것도 1인당 뭐 3팩까지만 구매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요. 예전에 우리 코로나 때 마스크 인당 몇 개 이런 것처럼 네.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영국의 환경식품부 장관 얘기로는 이게 한 짧으면 2주, 길면 한 달 정도 갈 것 같다라고 말하면서 예. 왜 이런 일이 벌어졌냐면은 정부 측 설명입니다. 예. 유럽과 아프리카에서 이상기후 때문에 식품 공급에 문제가 생긴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영국이 토마토의 거의 95%, 상추의 90%는 수입을 하고 있다고 해요. 그런데 예. 이제 주로 날씨가 따뜻한 스페인 북부 아프리카에서 이제 이거를 수입을 하는데 예. 최근에 스페인의 기온이 갑자기 많이 떨어져서 작황이 좋지 않았고 네. 아프리카 쪽도 물난리가 나면서 농작물 작황이 좋지 않았다고 해요. 그래서 모로코는 이번 달 초에 뭐 토마토, 양파, 감자 이런 거 수출을 금지하기까지 했고요. 뭐 유럽 수출까지 막진 않았습니다만 그래도 이제 수출량 자체가 줄었기 때문에 영국도 영향을 받았고요. 또 영국 이번에 겨울 국내 생산 농산물과 네덜란드 수입품으로 부족분을 메우려고 하는데 작년에 전기값 급등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렇죠. 예. 이제 온실에서 키우는 작물 재배가 어려워져서 이런 것들이 영향을 줬다. 이건 이제 이건 정부 설명입니다. 아니 근데 뭐 원래 없던 거잖아요. 예를 들면 이제 다 EU에 포함돼 있었을 때는 네, 맞아요. 뭐 이런 신선식품도 자유롭게 EU 안에 있는 국가들로 왔다 갔다 해도 되는 네, 거니까 그러니까 관세 혹시 없이. 이제 뭐가 뭐 모자라거나 좀 부족하다 싶으면 말씀하신 것처럼 유럽연합 내에 같이 있었으면은 물건이 자유롭게 왔다 갔다 네, 하고 관세도 없으니까 아니 수입이 뭐, 아니죠. 뭐 그냥 네, 좀 가져오면 안에, 되니까. 안에서 왔다 갔다 하면 뭐, 되는데 벨기에에서 계란 좀 가져오려고 했는데 거기 좀 잘 안 된대. 그럼 우리 뭐 다른 나라 뭐 스페인에서 좀 가져올까? 이런 게 되는데 지금은 영국이 완전히 유럽연합에서 나온 상태이고 그리고 이제 말씀한 것처럼 이런 물건들을 가져올 때는 관사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잖아요. 예. 자유롭지도 않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건데 사실 그러면 유럽의 다른 나라들은 어떤가를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유럽의 다른 나라들은 영국처럼 정부가 말하는 것처럼 뭐 아프리카 뭐 이런 데서 수입하기 힘들어서 그렇다면은 사실 유럽의 다른 나라들도 영국과 똑같은 상황이 벌어져야 되는 거죠. 예. 만약에 아프리카 수입을 한다 치면. 예. 근데 이런 사태는 다른 나라에서는 별로 벌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얘기하는 게 결국 브렉시트 여파가 미친 것 아니냐라는 주장을 하는 건데요. 결국 단일시장에서 벗어나니까 이런 일이 벌어진 것 아니냐. 급할 때 좀 옆에 나라에서라도 좀 빨리빨리 구해오면 되는데 그게 안 되니까 이렇게 된 거다라는 주장을 하고 있고요. 유럽연합 회원국인 뭐 아일랜드도 신선식품 부족 현상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뭐 그건 좀 어렵지 않냐 뭐 이런 측도 있긴 한데 어쨌든 전반적으로 사람들은 영향이 있는 것 같아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실제로
수출입업자, 도소매업자들은요, 브렉시트가 아닌 것 같다는 의견을 제시하는데, 어쨌든 채소 등은 영국 국내 생산에 적고 공급망이 복잡하기 때문에 가격에 민감해서 더욱더 영향을 많이 받는 것 같다. 이렇게 합니다. 뭐 어쨌든 직접적인 주 원인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브렉시트 때문에 영국이 유럽의 다른 나라들로부터 도움을 받을 기회를 잃은 건 사실 아니냐라는 지적도 그래서 나오는 거고요. 유럽연합의 농민단체 관계자는 채소 공급이 빠듯해지면 공급이 단일 시장에서만 머물고 밖으로 나가기 어려운 것 아니냐. 그래서 영국이 유럽 시장 단일 시장 밖으로 나간 것 자체가 이번 사태에 도움이 안 되는 짓을 한 거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겁니다. 유럽의 신선식품 농산물 협회 측에서는 영국으로 가는 트럭이 빈 채로 돌아와서 수익성이 없다. 그래서 물건을 싣고 가는 그런 트럭들이 잘 안 오는 것 아니냐, 결국은. 들어왔다 가져갈 게 없으니까. 그래서 여러 가지 결국은 여파를 미치는 거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트럭 얘기하시니까 떠오르는데요. 코로나 시작된 직후였었나요? 맞아요. 트럭 기사가 부족해가지고 영국이 한바탕 난리가 났었잖아요. 그래서 막 그때 운전면허 따가지고 영국에 취직할까 봐. 그런 일이 있었어요? 아, 저 생각을 해봤습니다. 급여가 굉장히 좋다고 그래가지고. 네. 맞습니다. 2021년 10월 달에 영국에서 트럭 운전사 부족 때문에 탱크로리가 안 가니까 주유소가 문을 닫고 슈퍼마켓 야채가 못 들어가니까 진열대 물건이 없고 그래서 대혼란이 있었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영국에서 멈추지 않고 유럽 대륙에 뭐 잠재적인 공급망까지 벌어지게 됐고 그래서 여러 가지 여파가 많았습니다. 당시 외신에서는 영국의 브렉시트 때문에 대형 수송차 운전자가 부족한 거다. 그것 때문에 이렇게 주유소에 기름이 떨어지고 슈퍼마켓에 식품이 없는 거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영국 도로 운송협회가 2021년 6월 달에 616개 업계를 조사를 해봤더니 업체를 조사해봤더니 뭐 퇴직, 근무 규칙 변경, 또 코로나가 있지 않았습니까? 네, 코로나19에다가 저임금 때문에 업계를 떠나는 운전자가 상당히 많았다, 늘어났다라고 설명을 했고요. 게다가 말씀드렸죠. 유럽연합은 인력과 서비스가 물자가 자유롭게 왔다 갔다 하는데 예. 탈퇴를 했으니까. 그러니까 이 트럭 운전사들이 영국을 쉽게 들어갈 수도 코로나 때문에 다 나갔다가 다시 돌아올 수도 없는 상황이 되면서 식량, 의약품 부족 같은 공급망 문제가 더 심화됐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또 전문가들 얘기는 브렉시트 경우에는 이제 이게 발생하면서 유럽의 노동자들이 사실은 동유럽 쪽 노동자들은 자기 나라에서 일하는 것보다 좀 더 잘 사는 나라에서 일을 하게 되면 급여가 올라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동유럽 근로자들이 이런 서유럽 쪽으로 많이 건너가서 뭐 농업이라든지 물류라든지 육류 가공업, 소위 말해서 좀 3D 업종 이런 쪽에 유럽의 다른 지역 나라 사람들이 와서 영국에서 일을 했었는데 결국 브렉시트 때문에 이 사람들이 자유롭게 왔다 갔다 하지 못하고 오지도 못하고 그러다 보니까 산업이 타격을 받은 거 아니냐라고 예상을 했었거든요. 근데 예. 실제로 이게 이제 코로나 거치면서 또 이렇게 실현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당시 영국 사람들이 생각할 때 브렉시트 이민자 너무 많이 들어와서 맞아요. 일자리도 부족해지고 우리 살기 힘들어. 그 브렉시트 해가지고 네. 유럽연합에서 떨어져 나오면 이민자 통제해가지고 우리가 잘 살 수 있어라고 생각했는데 이민자가 안 들어오니까 오히려 더 불편해지는 맞아요. 현상. 그러니까 뭐 이런 게 나타난다는 거잖아요. 사실 우리나라도 좀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일부에서는 뭐 외국 근로자들 때문에 우리 일자리가 사라지고 있어 뭐 좀 불만을 제기하는 목소리가 나오기도 하는데 실제로 그 돈을 주면 일을 하실 거냐 물어보면 또 그게 아닐 수도 있거든요. 근데 그런 여러 가지 일이 있기 때문에 영국에서도 마찬가지로 그런 일이 벌어졌고 결국은 영국 정부가 내놓은 것이 트럭 운전기사가 부족하니까 그걸 메우기 위해서 임시방편으로 군인들을 투입해서 그때 연료수 했었고요. 또 크리스마스 앞두고 외국 근로자들이 일시적으로 잠깐 동안 비자 규정을 완화해서 들어와서 일을 할 수 있도록 해줬고 또 면허 시험도 늘려서 사람들이 좀 시험 많이 볼 수 있도록 그런 조치를 취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되면 브렉시트 우리 잘못했어. 이 실수한 거 아니야? 라고 하는 여론이 높아질 수밖에 없잖아요. 네. 맞아요. 이제 앞에 말씀하신 것처럼 이민자 통제도 문제가 됐었죠. 예. 너무 많이 들어오니까. 예. 일자리 다 사라져. 근데 사실 그것보다는 막상 상황을 보니까 그게 주된 원인이 아니었던 거죠. 그래서 영국 내에서도 좀 사실은
우리가 그걸 왜 했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근데 앞에 말씀드렸다시피 찬성과 반대가 굉장히 박빙이었어요. 네. 그러니까 사람들 마음도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 말이 맞는 것 같아. 그래 맞아. 일자리가 없지. 그리고 우리가 대형제국인데 왜 우리 마음대로 하는 게 없어. 유럽연합이 왜 이렇게 우리가 분담금을 많이 내야 돼. 이게 결국 못 사는 나라도 우리가 도와주는 것밖에 아니야. 예. 아니지 않냐. 예. 우리끼리 하면 우리 잘 살 것 같아. 라고 했는데 아니었던 거죠. 참 이제 여러 가지로 근데 영국의 위상이 갈수록 좀 약화되고 있는 느낌도 받게 돼요. 네, 일단 브렉시트가 좀 여파가 컸었고요. 그리고 네. 또 하나는 우리가 이제 코로나 거치고 또 그리고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까지 오면서 코로나 때도 영국에서 환자가 굉장히 많이 발생했지 않았습니까? 네. 그리고 우크라이나 사태 거치면서도 유럽이 좀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면서 영국이 제대로 역할을 못한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영국이 굉장히 경제가 또 쪼그라들었어요. 그러면서 영국이 예전의 대형제국이지 지금은 별 볼 일 없는 그런 나라로 약간 이미지가 나빠졌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참 고민스럽겠네요. 네. 자, 오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조윤지 외신캐스트와 함께했습니다. 세계면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김성환의 시사 오늘 순서 여기서 마칩니다. 지금까지 시사평론가 김성환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이다혜의 영화관, 정여울의 도서관. 안녕하세요. 여러분과 아름답고 풍요로운 책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 있는 작가 정여울입니다. 이번 주에 함께하는 작품은 마틴 베일리의 반 고흐, 프로방스에서 보낸 편지입니다. 고흐의 걸작들은 그가 프로방스에서 보낸 27개월 동안 주로 그린 것들이 대부분입니다. 남프랑스 지방의 강렬한 햇빛 아래 네덜란드 출신의 화가는 해바라기, 과수원, 올리브숲, 추수하는 광경 등을 포착했지요. 그때 고흐는 수많은 편지를 남겨서